e스포츠 월드컵으로 가는 길 드림엑 서머 스웨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시고요. 지금 스피릿젤의 워더케이와 잊지마요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이제 새벽 1시가 되어버렸네요. 그렇다는 것은 네. 32강이 정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2시간 안에 탑8까지 추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가 엄청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네. 뭐 최대 한 10경기 정도 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e스포츠 월드컵입니다. 21개의 게임이 결정이 됐고 네. 그리고 상금도 라이프 체인징 프라이즈 머니. 저 라이프 체인징이라는 단어가 예. 정말 맞는 말이죠. 사실 맞는 얘기죠. 네. 옛날에는 우리가 뭐 100만장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얘기를 할 때 네. 10억 정도를 기준으로 오 이게 무슨 스틱인가요? 이거는 각도가 야 인체공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저거는 저 인체공학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신기합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누구죠? 저 스틱을 쓰고 있는 지금 다이고 아닌가요? 다이고 상대인데 이타정 선수인가요? 이타정 선수가 저런 스틱을? 맞네요. 아씨, 그 어디서 저런 스틱을 제작했죠? 그러네요. 네. 저 이타바시 장기 FF 스틱 처음 보는데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일단 이 경기 한번 만나보죠. 저는 어떻게 보면 딱 스틱만 봤을 때는 아 이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캐릭터를 하는 선수이겠거나 네. 장기 F라뇨 와 야, 그만큼 지금 선수들이 이 반응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타바시 장기 F 오늘 승자조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기대를 해볼 만하고 다이고 선수는 과연 와 이런 디테일 좋아요. 이타까지가 제가 이 매치업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이타바시 선수가 뭐 TS 선수도 그렇고 뭐 프리게임 하면은 엄청 잘 이겨요. 아쿠마는 한 명만 빼고 다이고 다이고한테 약하다. 네. 다이고 선수는 엄청 쉽게 이기더라고요 이 경기를. 그렇군요. 약손? 카운터 확인 좋았고요. 네. 강폰 홀드 백대시. 야 반응 보세요. 반응 보세요. 홀드 해주고 톡 치고 다이너마이트 꽝. 빅 데미지 장풍 한번 썼다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게 데미지가 네. 들어왔어요. 앞중발 예 잡기 또로시 잡기 또로시 아 카운터 확인 좋았고 거의 마무리 될 예. 뻔했어요. 체력은 살짝 남아 홀드였어요. 풀차지 장풍 네 장풍 임팩트도 많이 올 거고 저걸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니면 넘어지는 순간 야 이거 승용 미스 같죠? 그렇습니다. 중승용 미스 그러니까 안자 중선이 나갈 이유가 없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타바시 장기 F 선수가 승리했어요. 오디 장풍 장풍 굉장히 수비에 가까운 아쿠마기 때문에 앞선 카와노와는 온도 차이가 많죠? 터지고 네. 근데 지금 게이지가 얼마 없어서 아 이거 정말 이득에서 야 잡았다 톡 치고 레리어트 정셋 1레벨 질러줍니다. 일단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네. 싶은데 빠져나온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장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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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번업 회복이 근데 장기포 더 빨라요. 1레벨 야, 반응 너무 좋은데요. 장풍 러쉬 오 죽었죠 죽었죠 이거 트리플 첩으로 찹찹찹 트리플 찹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타바시 장기 인체 공학적인 스틱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손목이 편하네요. 네. 아 펀셔 안 되죠 이제 패치 내용이 약발 끝거리에서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충손 아 잡기로 연결
일단 번아웃을 만들어줬고 번아웃 시키고 이후의 상황 한번 또 봐야겠죠. 나 이거 괜히 들어가다가 강펀 홀드라던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리버설 파동권 대공을 앞중발로 대공 같이 맞자요. 야. 일단 모독이 하고 홀드. 아, 러쉬 강발을 안 했네요. 아 난리 났습니다 이거. 야 이거를 막았으면은 이타바시장 GF가 무조건 승리인데 여기서 질러주면서 다이고 선수가 라운드 나가지고 그래요. 살짝 멈추고 뭐 스크롤 돌렸던 것 같은데 신콤보죠 이거. 스파인버스터 정셋 머리 깔고 뛰었으면 1레벨입니다 저거. 찹찹찹 트리플 찹. 야, 또 하필 임팩트 나올 때 강펀이 마무리죠. 지금 장기 F의 패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 뭐가 있냐면은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죠? 모든 기본기에 드라이브 많이 깎는다. 드라이브. 네.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몇 번 가드하는 순간 번아웃 옵니다. 그리고 지금 찹찹찹 트리플 찹도 너무 아파요. 아 드라이브 게이지 깎이는 게 지금 장난 아니고. 네. 지금 뭐 장풍 몇 번 썼을 뿐인데 번아웃 위기죠? 양양야. 강발. 네. 아 3레벨 안 써요? 점프 공격. 잡기. 지금 상황인데 지금도 장기포 유리한 것 같아요. 네. 3레벨을 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중발 오지마. 잡고. 어. 이번에 잡기는 좋은 네. 선택이었죠? 참공? 어디 참공? 더 들어갈 자신 있나요? 이제는 CA예요. 뭐 하나 잡히면 네. 거의 간다. 장풍을 써도 2레벨이 있고 점프 공격? 아 이거 앞중발 앞중발로만 꾸준히 앞중발을 네. 정말 그 인내심 있게 써주네요. 그쵸. 제가 저걸로 마무리 시키는 건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고우키 유저분들한테 이 고우키가 정답이야 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 이게 고우키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도권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정답입니다. 다이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리고 지금 제일 성적을 내고 있는 고우키가 맞습니다. 네, 리버설 아 퍼펙트 페리 번아웃이죠. 와장창 네. 파도권 장풍의 임팩트만 안 맞는다면 어? 강발 어? 마무리 아닌가요? 야 그렇죠. 강 스킬로 돌렸기 때문에 방금은 마무리였으면 매치 포인트예요. 매치 포인트 이타장 이타바시 장기 F가 다이고를 잡기 1보 직전 퍼펙트 페리 퍼펙트 페리 아 잘 건져요. 퍼펙트 페리 확정 없어요? 그러나 잡기를 풀었습니다. 마술화 성공 역승용 또 들어가나요? 그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앞중발 거리로 갔죠? 네 잡기 찹찹찹 트리플 찹 이거 들어가다가 네 그쵸 앞중발만 계속하고 네. 또 툰드라 스톰도 있어요. 그렇죠 툰드라 그러네요. 이거 툰드라 스톰으로 잡을 수 있는 네, 이거 약간 이게? 맛있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잡기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두 선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로 3게이지가 있어요. 오지마가 오지마 오 큰일 날 뻔했고 안강발이 헛치면서 야! 하필 여기서 금광자카가 뭐 앞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난리 났죠 이거. 브루시 다이너마이트 데미지가 진짜 박살이 나거든요. 장기포 뭐 별로 이제 뭐 가고 싶은 생각도 잘 안 돼. 또 퍼펙트 페리! 이러면은 스크루파일 드라이브 돌려주고요. 엄청난 데미지. 아니 퍼펙트가 몇 번 뜹니까? 이러면 어떻게 공격하라는 겁니까? 이론상 퍼펙트 페리 저렇게 뜨면요 못 이겨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툰드라 스톰 장전? 혹시? 야! 강발 맞고! 왜 중발 한 방에 죽죠? 그러니까 자 이것이 바로 고살록이다. 이타마시 장기 F가 다이고 잡아내면서 다음 라운드 갑니다. 그러면 이타마시 장기 F는 예. 다음 경기만 이기면 아 가나요? 탑8 가면서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패치 내용도 그렇고 아쿠마도 장기예프로 할만하게끔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기예프 입장에서 네네네. 이 세상의 기운이 지금 이타바시로 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확실히 이타바시 장기예프가 이렇게까지 뭔가 편안한 느낌? 예. 네. 네, 그러니까 좀 안락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수비를 하면서 원래 이타정 선수가 원래 계속 고통받다가 그런 느낌이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아니 이게 요걸 맞추고 나서 네. 브루시 다이너마이트 딜이 정말 끔찍한데 와 이게 데미지가 이걸 복구를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저건 사실 복구가 안 되는 데미지라서 지금 참공, 뭐 백기습 다 레디어트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세트는 다이고 선수의 이 운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는 저 인체 공학적 스틱에 비밀이 있다 이렇게 퍼펙트 페리가 잘 뜰 수가 없거든요. 저 인체 공학적 스틱 와 탐납니다. 나중에 한번 이것도 퍼펙트. 네. 나중에 한번 우리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 워더케이님 말한 그 비밀들의 한 종류이지 않을까요? 아니야 너도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거 있어. 지만 이기고 싶어가지고 얘기 안 하는 게 있다니까. 다들 있어. 주변에 다 있어요. 사우라비스도 나한테 얘기 안 해주는 거 있고 그렇답니다. 네. 아, 이 데미지가 그러니까 지금 딱 두 번 잡히면은 복구 불가까지 간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을 잘해주신 게 네. 데미지를 받은 데미지를 샤오하이 스틱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받은 것까진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아쿠마 유저들이 하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체력 10%가 없는 거에 비하면 지금 딜은 좀 안 나오는 편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맞는 거죠. 왜냐면 네. 복구가 안 되니까. 복구가 안 되죠. 자 다음 경기. 두울 케빈과 샤오아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샤오아이 선수도 역시나 방송 경기 처음이지만 네. 승자조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샤오하이 선수도 엄청난 레전드죠. 샤오하이 레전드. 그럼요. 샤오하이. 그리고 상대는 두울 케빈인데 두울 케빈 선수가 최근에 또 북미에서 폼을 올리고 있는 아주 좀 신성 중에 좀 한 명이죠. 또. 맞습니다. 샤오하이 선수 캐릭터 좀 궁금한. 이 선수 다 잘할 수 있는 선수라서. 샤오하이. 네. 샤오하이는 원래는 이제 케미밖에 안 떠오르긴 한데. 근데 이 선수도 뭐 아쿠마 해도 이상하진 않죠. 고우키 아쿠마 해도 지금 일단은 다른 경기들은 좀 마무리가 된 게 있는데 네. 본짱이 결국엔 시안 잡았고요. 아 본 레전드짱. 예. 그리고 빅버드가 엔딩 워커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빅 레전드 버드. 네. 아 바로 시작합니다. 켄으로 나왔네요. 샤와이 켄. 샤와이 켄 그리고 루크입니다. 네. 요 매치업도 올드스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 시즌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두 캐릭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본 매치업 중에 하나죠. 네. 아 약간 아쉬웠습니다. 네 올라가고 예. 웬만하면 루크가 저걸 다 때릴 수는 있긴 한데 실내각을 하필 딱 먼 거리였네요. 맞아요. 약발 중발 파동권. 생러쉬 타이밍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앞잡기 쓱 걸어가서 거의 마무리 네. 각이에요. 아 심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샤와이 선수의 경험치를 느끼게 해주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2D 격투 게임 경험치. 조 케빈 선수가 진짜 최근에 엄청난 폼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건 히트하기 실패. 네. 퍼펙트 강발 딱 깔리는 강발 네. 드라이브 러쉬로 들어가 줍니다. 두 선수 모두가 약간 생 러쉬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네요. 어차피 아 이거는 확인 잘했고 라이징까지 저런 경우에는 또 DDT 좀 쓸만한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아직
뭐 NS 선수랑도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 DDC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 그러니까 3기지에선 좀 애매한 포지션이 있다. 자, 임팩트를 일단 밀고 나왔는데 샤와이 선수가 체력이 거의 없거든요. 마무리. 말 마무리. 일단 둘 케빈 선수가 라운드 하나, 샤와이 선수도 하나 가져와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전 시즌이었으면은 요 상황이었으면 루크가 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서로 3게이지가 있으면. 네. 근데 지금 데미지 너프를 꽤 받은 루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오디 승룡 질러주는 샤와이. 거리 조절, 거리 조절. 어, 역승용 안 나오고 걸어가서 잡기. 일부러 안 친 거 같은 느낌이고요. 네. 딱 강펀 거리 밖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강펀 앞에서 한 번만 쳐줘라. 충발? 네. 충성 같이 맞고. 강발. 약발. 실내 돌리고. 오. 이거 노린 거죠. 저 강펀 계속 보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근데 선광 영광으로 때린 건 조금 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린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세게 못 때리긴 했어요. 그렇죠. 강발 돌렸으면 게임 끝났거든요. 서로 한방 싸움. 이제 한방 싸움. 안중발은 좀 욕심일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기다리고 있죠. 하동권. 아, 뭐 약 공격에서의 러쉬 정도가 좀 더 들어가서,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리. 야, 안중발을. 기가 막히네요. 네. 역시 샤오아입니다. 엄청납니다. 위퍼니시를 정말 벼락같이 하고 있는 샤오하입니다. 게임이 어쨌든 지금 1년차가 넘어갔고 네. 선수들이 이제 아, 이 정도 게이지 이 정도 체력에서는 뭐가 너무 뻔해는 이제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저 안중발 거리를 줄리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네. 어느 정도 그 공식이 있잖아요. 네. 예. 자 이렇게 샤오하이 선수와 두울 케빈 선수의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네. 끝까지 집중력 여기 있었던 거는 샤오아이 쪽이었고요. 네. 그 케빈 선수가 약발 끝거리를 가다가 앉아 중발을 했다. 그러면은 거의 미스라고 보여질 정도의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중발 보여주고 안중펀 강발 중발 약손으로 툭 3게이지를 쓰고 잡기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뼈 아픕니다 이건. 이렇게 장풍 써주고 분위기 자체는 샤와이 쪽으로 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아 리버설 밀고 여기서 이제 강발 한두 번 가드 시키고 번아웃까지 와 미스죠. 이거 2타까지 쓰는 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구석에서 압박 당하게 되는데요. 자 양러시 잡기 약중 들어올리고 뒤잡기 성공합니다. 자리 바꾸는 데 성공한 듀얼 케빈. 네. 여기서 요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게이지가 너무 없어서 중발 파동권? 오디 게이지가 너무 없죠. 체력도 이젠 없고 샤와이 선수가 그걸 알고 네. 먼저 들어가주네요. 그렇죠. 이게 한없이 기다리면은 오히려 상대한테 좋으니까. 맞습니다. 오 카운터? 많이 기우죠 이러면? 아 지금 생러시 막 들어가요. 일단 끌어내긴 했는데 네. 아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드라이브러시 약펀밖에 안 하고 있는데 데미지 다 뽑아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걸 러시 기다리는 거죠. 가만히 기다려요. 아 이렇게 되면 번아웃이 되고 예. 실내가 한두 번 가드 한 다음에 바로 3레벨 뭐 이런 게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강발도 어쩔지가 못하고요. 중발 아, 가뎀이죠 가뎀. 오? 자 일단 어 이거 맞나요? 공중 어 잘 네. 맞았습니다. 이거 듀얼 케빈을 살릴 3레벨 라스트 3레벨이 될 것인가. 러시 다 털어서 공격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든 이거 내줘버렸습니다. 게이지 던지고 네. 퍼펙트 페리. 어 저 중발도 위험해요. 강발 위험해요. 강발 마무리하면서 샤오하이 둘 케미를 잡고 다음 라운드 가는 샤오하이입니다. 아, 레전드는 레전드인 게 상대가 뭘 할지 너무 냄새 잘 맡아요. 지금. 맞아요. 샤오하이 선수가 승리하면서 네. 다음 라운드로 갔고요. 샤오하이 선수도 1승만 더하면 가나요? e스포츠 월드컵 갑니다. 아 정말 이제는 다 선수들이 문턱까지 와버렸네요. 네.
이제 그의 빛나는 황금 스틱까지 보여. 그렇죠. 이제 오늘의 토너먼트가 좀 무르익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제부터 좀 뜨거워지겠네요, 분위기가. 맞습니다. 8강에 가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토너먼트가 됐으니까요. 또 말씀하시는 와중에 저희 또 문화상품권 5,000원 드롭스가 또 한번 또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아프리카 스피릿 제로 채널에서 네. 로그인하고 경기만 봤는데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쪽지로 얻을 수 있다? 세상에 정말 아프리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짱? 네.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샤오와이 선수가 지금 이 게임을 굉장히 잘 물론 다 이해를 잘했겠지만 예. 샤오와이 선수는 이런 큰 무대에서도 내가 딱 아는 거 안에서 진짜 다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엄청난 경기력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만큼만 대회에서 하면은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네네네네. 샤오와이 선수는 정말 그냥 100이면 100 오히려 110, 12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괜히 이 선수가 레전드가 아니다. 여기서도 중발 한번 끝거리 보여주거든요. 이걸 봤어요. 아 너 나 무서웠구나. 내 거리 이 거리 무섭지. 한 번 더 해 그래 끝. 이걸 본 거예요 샤오와이 선수가. 근데 대단한 게 사실 네. 위퍼니쉬가 6에서 아무리 쉬워졌다고 해도 네. 저렇게 빠른 타이밍에 모션을 보고 위퍼니쉬 하는 거는 샤오와이 선수의 기본적인 인간 성능이 좋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슬로우 모션으로 봐서 이해를 했지만 샤오와이 선수는 아까 그 라이브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을 거다. 그렇죠. 첫 번째 중발이 딱 헛치는 순간 아 너 거리 좀 잘못 잡고 있구나. 너 다음에 내가 여기서 살랑살랑 되면 한 번 더 누르겠구나. 눌러봐 눌러봐 한 거죠. 대단합니다. 역시 레전드는 왜 레전드인지 항상 또 증명이 돼요. 네. 또 많은 선수들이 또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멀리 뭐 시안 선수도 보이고 뭐 페놈도 있고 네. 지금 저 NL 선수 아닌가요? 지금? 현장에서는 경기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네. 이야 이거 뭐 기가 막힌데요. 레샤 선수가 네. 저스타 키드 잡고 네. 빅버드랑 이제 이 경기에 승리하면 가나요? 이스포츠 월드컵 갑니다. 아 볼만하네요. 아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네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승리하면 e스포츠 월드컵 가고 예. 8강 가고 오늘 중요한 건 오늘 퇴근이에요. 그렇죠? 예. 웃으면서 퇴근. 웃으면서 퇴근. 예. 울면서 퇴장 아니라 그리고 울면서 퇴근. 그리고 대한민국 스트리트 파이터 선수 최초로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 거니까 예. 저는 전투력만 놓고 보면 레샤가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전투력만 놓고 보면. 하지만 이제 토너먼트 경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레샤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이 신생 레샤에게 네. 약간 부족한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뭐 기죽지 않고 잘 본인 플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만나보죠. 빅버드와 레샤입니다. 자, 카운터가 나버렸네요. 시작부터 중단을 하네요. 네. 자, 중발 밀고 들어가고 있는 빅버드. 아, 안전 점프거든요. 네. 안전 점프. 하단 털어주고. 이게 하단과 뭐 잡기 이런 거 다 생각을 해야 돼서. 네. 던지고 중단 또 깔리고. 야, 빅버드 선수가 퍼펙트 KO 라운드 만들어내면서 첫 번째 라운드부터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라시드전은 물론 많이 준비를 했겠지만 아, 안 닿았어요. 오 질러주고. 사실 이 매치업이 어려운 이유는 라시드의 임팩트가 굉장히 길어요. 예. 그래서 플리커를 잡고 백대시를 해도 임팩트를 받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알고 있다면 빅버드 선수가 네네네.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생각이 그렇군요. 드네요. 그러니까 플리커를 잡은 자세는 사실 무방비 자세가 맞죠. 퍼펙트 패리. 네. Having said that, he's on quite a run this tournament with Ed. 어, 하단 털어주고. 이거 오디 퍼니시 없습니다. 예, 네, 확정 없습니다. 강발. 잡. 아, 설마? 이우사를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잘 참으면 되거든요, 정말. 퍼펙트 페리 확정. 잡아주고 패링 잡아야죠. 안 잡고. 네. 어, 반대로 나와서. 야, 이걸 바람에 태웠어요 또. 아니 이거 플립으로 나와가지고. 안전 점프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이게? 아 잡기. 아 지릅니다. 맞았죠. 잘 질렀어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C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무리가 되고요. 데미지가 안 나올 일은 없습니다. 레샤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SA를 쓰더라도 네.
마무리를 무조건 짓는 게 좋습니다. 게이지 정황상 두 번째 이우사르를 맞이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아 공점프 약점이죠. 에드의 약점. 이게 어퍼 때문에 예. 예. 약간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자리 바꿀 수 있나요? 안 바꾸고 정셋. 같이 맞고 질러줍니다. 네. 아 뒤로 가서 이우사르가 다시 오는데 네, 두 번째 이우사르가 옵니다. 리버설 하이라 이건데 안 하고 던져놓고 하단 털어줍니다. 근데 이러면은 네. 그 데미지도 데미지고 게이지도 많이 깎았어요. 잡기 위험한 상황. 네. 아, 번아웃을 만들고 생각하겠다. 번아웃 네. 긁는다. 네. 아 근데 저 중단이 진짜 안 보여요. 라시드 중단이 그리고 생각보다 길고 네. 길고 그렇죠. 카운터하면 콤보되고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데 일단 빅버즈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에드로 그냥 가네요. 잡기 연결. 캐링의 지속 시간이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매서운데요. 중발. 잘 끊었고 그렇죠. 러시. 네, 그러니까 중발은 굉장히 좋은 기본기죠. 그렇죠. 사이코 어퍼. 아 이것도 백업이요. 잡기 통각을 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발 잡기는 풀어주고요. 게이지 써서 강발로 추가 콤보까지. 아 이게 또 이웃사르가 올 각인데 이거 게이지 모으는 각이거든요. 네. 그렇죠, 게이지 모. 오 뒤잡기. 퍼펙트. 아 이게 이러면... 이게 강발이 안 들어갔어요. 게다가 이제 벽광돼서 데미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네. 하필. 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러쉬 잘 꺼놓고 하단 퍼펙트 페리지만 아 요것도 와 잘 속이네요. 근데 빅본 선수가 진짜 노련한 게 그러게요. 어 흔들흔들흔들 잘 참았는데 마지막에 당했어요. 진짜 잘 참았는데 이거 잡기 아, 3레벨 있어요 그래도 약속 오디블리츠로 네. 일단 거리를 조금 아 이러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1게이지가 있어서 네. 슈퍼라시드킥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1레벨도 있고 풀콤보 넣어주면서 결국에는 8강 가는 거는 네. 빅버드고요. 레샤는 아, 활짝 웃는 빅버드 박수 쳐주는 레샤. 레샤는 네. 한 번 더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레샤. 네.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표정도 그렇고 뭐 본인도 지금 굉장히 자신 있어 하니까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빅버드 선수의 좋은 플레이 있었고 레샤 선수는 승자조였기 때문에 패자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NL 선수로 고이치 선수에게 패배를 해서 탈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암페로 선수는 네퓨를 잡고 엔딩 워커 만나러 갔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패자조의 레샤 암페로 그렇죠? 네. 레샤 암페로 선수가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빅버드 선수의 에드 잡는 요 전략이 에드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안전 점프 다음에 잡기. 그리고 이제 레샤 선수도 물론 라시드전에 대한 부분들은 캡콤컵 때부터 확실히 본인이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네. 요분이 쉽지 않네요. 특히 이제 그 세계 최강의 라시드 둘을 만나서 약간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캡콤컵 파이널 때부터 네. 이 선수들 한국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걸 라시드예요. 네. 그때는 같이 쿤이 잡았고 네. 오늘은 빅버드가 일단 한번 발목을 잡았는데 네, 뭐 이게 계속적으로 그 경험을 쌓다 보면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뭐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라시드가 기본기는 뭐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캐릭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아 빅버드 선수 아 이게 확정이 되면 오나 보네요. 네, 바로 인터뷰를 하고 네. 뭐 사진 찍고 이렇게 가는 모양. 저 이름 쓰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름 쓰고 네.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빅버드 선수는 일단 이 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을 완료했고요. 그때도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라시드 유저들이 지금 이 허점을 잘 파악해서 잘 들어가고 있다. 기본기는 뭐 그렇게 좋은 캐릭터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러쉬라던가 뭐 사이클론도 있고 장풍 홀드에 뭐 스카이하이 뭐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용하면서 결국에 공격 턴에 많은 데미지를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운영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픽포드와 레샤 선수의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 네. 뭐 샤오와이와 펑크 있고요. 본장과 이타바시 장기예프. 다음 경기가 아마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본장 선수와 예. 이타바시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인프로 선수도 있고 영국의 레인프로죠. 예, 이제는 레인프로 선수도 뭐 워낙 잘하는 선수라 맞습니다. Bashar is not as good against Rashid because I don't think he gets to fight a lot of Rashid, especially with the new Ed. I think he just switched like a few weeks ago. Yeah, I'm surprised he switched. To be honest. Yeah, because Chun-Li was. I mean, I asked him and he said Chun-Li is boring. So. I mean, we've heard this in the Carly Street Fighter 5 all over again. 들으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들리네요. $60 million to be won for you. I mean, come on, man. 대진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쓰네요. 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In Saudi Arabia in August. 가는 거 자체가 네. 진짜 그 굉장히 좀 선수들한테도 긍정적인 부분이 일단 가기만 해도 상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진출만 해도 국내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슈퍼 토너먼트에서 네 전띵 선수가 확정 찍고 저 피켓 들고 춤췄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아서 네. 전띵 내일 중계하러 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스웨덴 해놨는데 네. 아 취소해서 취소했습니다. 예. 전띵 내일 중계하러 옵니다. 전띵 선수와 함께하는 철권 중계 네. 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내일은 철권이네. 네. Anyway, guys, next match coming up. We have our first qualifier. We have more qualifiers to get through. So on the stage right now, it's going to be a surprise. 픽포드 선수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본장과 이타바시 장기예프가 기다리고 있군요. 이 경기 어떻게 보세요? 이 경기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약간 본장 선수의 팬이기 때문에 우리 본 레전드 짱이 네. 이겼으면 내심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모든 기운, 이 패치의 방향, 캐릭터의 상성, 세상의 기운 모든 것들이 이타바시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활짝 웃는 저 장기예프를 보라. 그렇죠. 네. 사실 이타바시 장기예프 선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네. 저 표정이에요. 아 패치 너무 마음에 드니까 활짝 웃어버리잖아요 캐릭터가. 그리고 장기예프에서 다른 캐릭터로 바꿀 생각도 없어요. 네. 아 찹찹찹 트리플찹 지금 장기예프는 굉장한 상향이 되었지만 루크는 결국에는 데미지 너프가 뭐 공통 너프긴 하지만 네. 데미지 너프가 있죠. 그래서 지금 루크 하는 선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장기예프 잡을 때 딜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네. 확실히 장기예프 체력도 높으니까요. 네. 잡기 부족한 거 맞나요? 네. 아 이거 뭐 계속 성공하면 이게 계속 성공하면 이거 오히려 루크가 장기예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저기서 이제 장기예프가 한번 백대시 한 다음에 스크롤 한번 돌렸다. 네. 그거 복구가 안 된다 또. 자 일단은 첫 번째 라운드는 네. 본장 선수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루크들의 루크예요. 네. 본장은. 그렇죠. 와 이것도 레디어트 돌아가는 와중에 비스트 모드 베이비. 자 일단 2레벨 때려주고 있는 본장이고요. 일어나면 플러스 4 상황입니다. 꽝. 찹찹찹 트리플찹 중중중중 못 나오게 하겠다. 돌렸어요. 돌렸고 약으로 돌렸네요. 이러면은 체력은 거의 동일하다. 네. 약발 러쉬 거리를 저 강발은 뭐였을까요? 오이고 이거 퍼니시 카운터 러쉬 갑니다. 그러나 중소는... 또 다시 2레벨? 대시 2레벨? 아 이거 실수! 마무리를 안 돼서 이후 상황인데 네. 약발 한번 내밀어주고 중발 샌드블라스트 네. 임팩트가 오면 야! 이거 임팩트가 오면은 뭐 기본기 하나 한 다음에 비스트 모드라도 켰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왔네요. 자 이렇게 이타바시 장기예프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타바시 장기예프 선수가 그 전에 무리 안 하고 네. 몸으로 민 걸 잘했죠. 그렇죠. 오케이. 잡기 풀어주고요. 강폰 홀드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네. 무섭습니다.
공포 그 자체예요. 예. 다음 러쉬가 걸린다면은 본작 선수는 3게이지를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게이지 수급을 어이구. 지금 보면 장기폰 게이지가 안 달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걸어가고만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거 게이지 깎이는 거 보세요. 게이지 깎이는 거 보세요. 이거 찹찹찹 트리플 찹. 네. 오 끝거리. 아 번아웃 끝내 와버렸고. 이러면 어떡하죠? 오 아. 지금 공중 노크를 한 거 아니었나요? 네. 야 인체 공학적 스틱입니다. 이렇다면 스파인 버스터 꽝. 아 굿나잇 굿나잇 마무리해요. 3대배까지 이어지는 콤보가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모든 기류 네 패치의 방향 그렇죠 캐릭터의 상성 네 장기 F의 표정 그리고 오늘의 컨디션 모든 게 이타마시 장기 F를 향해서 웃어주고 있습니다. 와 결국에는 기본기 싸움을 하다가는 번아웃이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조가 저 장기 F의 초불 가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긴 기본기를 아무래도 장풍 약승용 우 아 이거 장풍 봤죠? 네 플러스죠. 아 돌렸는데 들어갑니다. 양양양 어 하단 털어주면서 그러나 네. 이번 라운드는 루크의 승리의 시나리오 대로였다. 네. 본장입니다. 구석을 루크가 보냈을 때 살려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는 아 이렇게 살려 돌려보내주면 다시 러쉬 찹이라던가 어 게이지 아, 미스트 모드 예, 써줍니다. 와다다다다다 꽝 이런 본장도 해볼만하죠. 양양 너클 네 약승용 양양 라이징 역승용 양양 야 일단 약발로 끊어줬어요. 아 이러면 번아웃이 올 수 있으니까 아~ 와 여기서 점프 판단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문장 선수도 네. 결국에는 좀 과감한 판단을 해야 하네요. 그렇죠. 저기서 만약에 한두 턴 참았다 번아웃이에요. 맞아요. 네. 그걸 만들기 싫어서 지금 점프를 뛴 건데 잘 통했습니다. 서 승용 게이지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양약 잡기 딱 깔리는 잡기죠. 두 번째 잡기 오. 스크류가 무섭지 않나요? 역관들. 역으로 넘어가고 크로스 없었죠? 오이고 우와 이거 데미지 네. 오이고 오, 이거 오, 이거 설마? 보르시 다이너마이트 데미지 여기서 중발. 아 이거 중발만 하면 아! 위퍼리시 하려고 했는데 찹찹찹 트리플 찹 지금 저 중발이 앞에 없어요 판정이 예. 공점프 잡기 잡풀 양양야 살려보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그렇죠 퍼펙트 페리 퍼펙트 들어올리고 라이징 어퍼컷 라이징 약손 차부로 일단 끌어내면서 밖으로 나오고 이타마시 장기 F고요. 아 세상에 번아웃이에요. 일단 번아웃이 너무 커요. 그렇죠. 이거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이후 상황이 번아웃이기 때문에 본장 망했다 생각할 거예요. 네. 아, 강너클 차징이라던가 네. 아, 생 임팩트가 무서우니까 이제 어, 방금 CL을 넣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확인이 조금 어려웠을까요? 지금? 아 여기까지 왔고 잘 참았고 네. 약손 뒤잡기 뒤잡기 들어갈 자신 있나요? 들어갈 자신 있나요? 여기서 어? CA 안 썼고 아니, 왜 그랬죠? 왜 그랬죠? 임팩트 마무리하고 있는 이타바시 장기 F입니다. 이타바시 장기 F가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 심지어 실수 나갔어야 그쵸.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돌렸는데 안 나갔고 그 또한 기운이다. 모든 건 이타바시로 향하고 있다. 웃고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타바시 장기의 풀을 향한 바람 그 바람을 막아서지는 못한 본장 선수는 예. 패자조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타바시 장기 F 패치 이후에 이제 스웨덴에서 예. 바로 e스포츠 월드컵 행을 결정을 지어버리네요. 여기 와서 빨리 또 이름 쓰러 와야죠. 그러니까 와야죠.
지금 확정 지은 선수들은 아마도 이 타작만큼 안 오길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요. 네. 이게 약간 트럭 같은 느낌이라. 네, 지금 정말 퍼펙트 페리도 굉장히 잘 뛰고 저거는 아마 굉장히 연습의 영역이었을 것 같아요. 퍼펙트 페리 잘 뛰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구석으로 가는 거는 항상 장기예프가 먼저 가는데 저기서 한 번이라도 살아나오면 승리하는 모습이고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이었죠. 아 마지막 장면 좀 다시 보고 싶네요. 양양양. 아 장기예프가 이제 3게이지가 콤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기가 예. 그러니까 장기예프가 세다 세다 하는데 예. 이타바시 장기예프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여주는 경기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 패치로 바뀐 내용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뭐 서중발이라 서중발도 그렇고 상대 게이지 깎는 그런 운영도 그렇고 맞습니다. 본장은 사실 뭐 패자조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콤보도 와 데미지가 지금 장기예프 스턴 콤보도 바뀌고 뭐 많이 바뀌었어요. 닿지도 않죠. 3게이지 여기서 돌려주고 요 다음 한번 볼까요? 요 다음이 아마 나올텐데 분명히 이제 맞고 양너클 3레벨이 아, 안 나오네요. 바로 사망하는 장면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네. CA를 썼어야 됐는데 그건 돌렸는데 안 나간 것 같고요 확실히 네. 네, 현장은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암페러가 엔딩 워커 잡았습니다. 이야 해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암페러 간다. 방송 경기 한번 이제 올라올 때 이게 위에가 아마 끝나면 이제 보내줄 텐데 패자조는 네. 거의 진출전 아니면은 안 보여줄 것 같긴 한데 네. 암페러 간다. 암페러 다음 상대 저스타키드입니다. 네. 이거 빨리 레샤가 이제 가서 한번 이겼으니까 그렇죠. 빨리 얘기해 가서 이제 습관이라던가 원포인트 레슨 굉장히 이제 또 대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지금 그리고 뭐 렉스 살아남아 있고 다이고 선수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요. 시안 나우만 뭐 뿌게라 킬주 아마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뿌게라 킬주의 승자가 네. 히카루 만나고요. 어, 그 둘의 승자가 레샤 만납니다. 이야. 글쎄요 누가 올라와도 레샤한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뿌게라 킬주 히카루 중에 레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출전입니다. 레샤는 1승만 더하면 네. 이스포츠 월드컵 갑니다. 아 진짜 다 문턱인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지금의 그 리스트업을 제가 들었을 때는 킬주 선수 좀 올랐으면 좋겠다. 레샤를 만나러 누가 올라오든 제일 까다로운 건 역시 히카루가 아닌가 싶네요. 히카루가 좀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소게라 네. 선수도 왜냐면 히카루가 레샤 선수랑 성향이 비슷하다 보거든요. 그 플레이 성향이 네. 네. 둘이 둘 다 히트 확인 잘하고 그쵸. 반응을 기본으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푸게라 선수는 최근에 폼이 좋은데다가 아 이 에드전이 좀 많이 에전이 경험이 있을까 네. 이런 걱정이 좀 되니까 그러네요. 차라리 그냥 킬주 선수가 그냥 깔끔하게 다 이기고 올라와서 레샤 선수를 만나서 레샤 선수가 이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암페로 선수도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네. 네퓨랑 엔딩 워크 잡았거든요. 32강 와서 아, 다 잡았어요. 그럼 더 올라가면 돼요. 네, 갑니다. 샤와이와 퍼그 와 샤와이 퍼그 이것도 진출전이에요. 이야 이 두 레전드가 이렇게 만났네요. 승자조고요. 네. 승리한 선수가 8강 가면서 e스포츠 월드컵 진출하게 됩니다. 샤오아이 근데 오늘은 왠지 캠만 할 것 같죠? 물론 굉장히 뭐 케미도 잘하고 그쵸 캔이죠. 네. 심지어 이 막판에 JP 잘했고 그리고 펑크가 뭐 케미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맞불 작전을 하진 않을 것 같고 네. 요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또 만나보죠.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정말 너무 재밌어졌는데 샤오아이 대 펑크가 됐어요. 앞으로 남은 경기가 오늘 한 3, 4경기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네.
3, 4경기 정도. 네, 한 4경기 정도 남아, 이 경기를 포함하면 5경기 정도 남아있을 텐데 샤와이와 펑크의 진출전. 약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손을 번쩍 뜨는 펑크고요. 사운드가 안 나오나 봐요? 아, 사운드가. Take a look and find out what's happening. But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se guys, we've seen it in Street Fighter League, we've seen it in one tournament, we've seen it in Summer. 스웨덴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간 어느덧 이제 새벽 2시. 많은 분들 이제 뜨거워진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고. 역시나 오늘 시간대가 좋아서 그런지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그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드랍스 이벤트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마지막까지 꼭 함께해 주시면 드랍스의 또 그 행운이 여러분께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피릿 제로 채널에서 스파만 봐도 문화상품권이 대박 대박. 예. 말이 안 돼요. 아 그렇죠. 캔으로 가네요. 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샤워 파이어 펑크 서로 자신 있을 거예요. 네? 서로 자신 있을 겁니다. 이거 네? 많이 해봐서. 약발. 약손. 오. 약발. 확인만 했죠 진짜. 러쉬 한번 넣어볼만 한데. 중손. 아, 거리는 진짜 칼같이 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저는 이 매치업은 캔이 장풍을 좀 많이 써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매치업인데. 네. 샤오와이 선수는 또 기본기로 잘 두들기고 있습니다. 들어올리고 점프 공격. 약손. 약발. 강발. 두 선수의 심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점프 강폰을 막았는데 약폰을 펑크가 내밀었어요. 그것도 네. 샤오와이가 막았고. 게이지는 거의 다 깎았거든요. 승용 제쳐주고 샤오와이. 대공은 확실해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와, 저 약발 좀 거슬리죠. 정강이. 와. 샤오와이를 원래 반응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네. 먼저 러쉬하고 하단에 털어주는 펑크 쉼이 성공합니다. 하지만 약폰으로 때렸기 때문에 빅 데미지는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구석 탈출을 과연 어떻게 할까 캐니. 네. 페리 한번 잡아주고요. 강발 돌리고 퍼펙트 페리. 오. 콤보 잘 때려주고 좋았어요. 오! 흔들 흔들. 네. 두 번이나 흔들었죠. 양양야 확인 확인 확인. 잘 찍었고요. 찍는 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게 네. 또 콤보 선택도 너무 좋아요. 네. 네. 일단 여기서 게이지라도 벌어서 일단 마무리. 본인이 번아웃이 됐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게 때려 놓으면서 내가 아낄 수 있으면 아끼겠다라는 스탠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약발로 확인은 많이 했는데 거기서 데미지를 이으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써야 하지 않을까요? 안 쓰네요. 승용권. 야, 여기도 작기를 풀 바에는 캐논은 찍어버리지. 그 캐논 찍는 각도도 너무 좋아서. 아, 방금은 와, 진짜 저거는 좀 약간 계산이 돼 있는 플레이죠. 네. 스파이로 다음에 약폰이 안 닿는 거리다. 뭐 누르면 나 누른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풍겸차기. 캐논 찍어주면은 바로 3게이지 쓸 것 같은데 그걸 장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야 임팩트. 임팩트를 썼어요. 마무리예요. 안자 강선도 깔려가지고 네. 그대로 마무리입니다. 이거 완벽히 읽었죠? 아 펑크 웃고 있어요. 야 됐다. 나는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또 상대가 샤오와이여서 또 레전드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승리 더없이 기쁠 수밖에 없죠. 네. 아 기세 가져왔어요. 기세 가져왔어요 펑크. 이런 것도 펑크가 잘하기 때문에. 어우 충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샤오하이. 어 이게 더 좋나요 상황이? 콤보가 많이 바뀐 듯한. 네. 중용권. 어 중발을 먼저 내민 펑크군요. 약손 아 저 중펀에다가 아 앉아 중발 마렵게 하고 캐논 찍는 거 하나만큼은 저 중펀 보여주니까 너 이 거리서 앉아 중발하고 싶잖아. 맞습니다. 또 앉아 중발하면 나 캐논 할 건데. 펑크는 e스포츠 월드컵까지 한 라운드예요. 네. 가느냐 마느냐. 지금 플레이는 샤오와이 머리 위에 있어요. 네. 게다가 3게이지 지금 샤오와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냥 앞으로 가면서 약폰 중폰 약폰 중폰인데 심지어 너프된 약폰이에요 케미가. 네.
어, 승용도 승용 잘 쳐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대공은 쳐줘야 돼요. 네. 케미는 대공을 안 치면 이제 날라댕깁니다. 늦공격, 쉬미, 흔들. 네. 안중발 러쉬 하고 싶지. 안중발 러쉬 하고 싶지. 3타 질풍신라가까지 와다다다다. 2레벨 넣어준 샤오하이. 네. 약손 잡기도 무서워서 못해요. 캐논 맞을까봐. 네. 일어날 때. 어야 여기에서 다 털어야 돼요. 1렙 써야 돼요. 1렙 써야 돼요. 1레벨 쓰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샤오하이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게이지는 이제 없지만 SA는 네. 없지만 그래도 라운드 가져왔다라는 건 뭐 좋은 겁니다. 샤오하이. 그렇습니다. 안중발 들어올리고. 아, 이게 더 데미지가 좋나 보네요. 후상황도 그렇고. 네. 어, 패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디 질러주는 샤오하이. 같이 받고 돌리고요. 약발 툭. 네, 저 약발을 계속 보여주면 안중펀 러쉬 같은 게 좀 취약해지긴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안중발이라든가 많이 질러주고 있는 샤오하이에요. 어떻게든 이거 이겨야 된다. 이거 근데 펑크 선수가 CA가 장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손 내밀죠, 슬슬. 근데 저 중손 때문에 야 결국에는 약발 러쉬 지풍식 내각으로 세트 스코어 맞춰줍니다. 샤오하이 선수가 마지막까지 네. 포기하지 않고 세트 스코어 맞춰주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마지막 세트로 향하는 두 선수래요. 너무 하이 레벨의 경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비교적 노데미지지만 안전한 약발로 난 게임을 할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안중펀으로 펑크는 그거를 빅데미지로 전환시킬 거야. 그렇죠. 그걸 허치기 하면 앉아 중발을 할 거야. 네. 네가 앉아 중발을 하면 난 캐논을 찍을 거야. 어. 그러면 난 더 뒤로 빠져서 승용각을 볼 거야.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런 심리들 예.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겹쳐 있는 거죠. 그렇죠. 러쉬 파동권. 아유 여기서 잡힙니다. 그래도 펀시 카운터 잡긴 아니었네요. 이제 약펀하면 안되죠. 알았죠 이제.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데이터가 적용이 되면서 그때부터 좀 굉장히 꼬이는 거죠. 그렇죠. 아 카운터 확인 좋고요. 심히 하지만 자리가 바뀝니다. 아 자리 안 바꾸고 그냥 그냥 승용권으로 들어올린 게 어? 요 이거 큰일이죠. 이거 복구 불가능한 실수 아닌가요? 아 방금은 펑크가 제대로 못 때렸어요. 네. 낚아놓고 돌리고 약발점프. 이스포츠 월드컵 진출이 걸려있습니다. 네. 이거 선수들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오디 장풍 뭐 질풍신내각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 한 턴에는 질러주고. 자 지금 드라이브 게이지 얼마 없습니다. 게이지 번아웃. 어 서로 번아웃. 이렇게 되면 아 야, 너무 깊었어요. 펑크 너무 깊었어요. 방금은 끝거리에 갖다 대고 싶었는데. 야 근데 이거 펑크가 항상 중요할 때 좀 긴장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앞잡기 연잡 구간. 아 그럴 바엔 잡기를 풀 바에 찍었다. 너한테 심의를 당하느니 어떻게든 내가 탈출하겠다 그냥. 점프 공격 대공 커트. 네. 저 여기에서 네. 오디 승용 한 턴이거든요. 이제 안중발 이거 큰일 났어요. 마무리 안 돼요. 마무리 네. 안 되고 안 되지만 네. 체력이 굉장히 이게 러쉬 보이면 CA 러쉬 보이면 CA 희망을 느낄 수 없는 아, 체력이거든요. 네. 마음이 꺾일 수 있거든요. 약발 여기서 약발만 하는 저 캔을 네. 아 여기서 또 캐논 미스까지 차풀 풀었지만 간발 마무리하면서 e스포츠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은 샤오하이입니다. 샤오하이 레전드 레전드 샤오하이 샤오하이 레전드는 결국엔 클래스를 증명을 하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네. 클래스는 영원하다. 심지어 이 선승 안에 무게 추가요. 네. 완전 펑크 쪽으로 한번 갔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뒤집어서 온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샤오하이 선수의 그간의 2D 격투 게임에 대한 경험치 네. 그리고 토너먼트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내가 밀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펑크 선수가 이미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온 다음에 표정이 풀어져서 네. 내가 거의 이겼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가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나 샤오하이 선수가 분위기 반전을 꾀하면서 결국엔 본인이 갑니다. 물론 펑크도 패자조에서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저 단 한 번 나왔던 임팩트는 네. 장풍 때문에 쓴 건 아닌 것 같고 실내각으로 게이지 자꾸 깎으려고 하니까 견적 상태에서 그래서 쓴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잘 히트했다 보여지고요. 저 약발 캔 굉장히 강력하네요. 이 약발 캔. 그러니까 약발 러시가 상당히 무섭네요. 근데 또 이런 경기를 보고 랭크 네. 매치에서 여러분들 또 이게 존나 하고 하는 순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약발은 네. 공캔이 되고 네. 아무것도 못 맞추고 공캔 된 다음에 3게이지만 잃어버리고 네. 게임만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돈 트라이디스의 도움이죠. 아 그렇죠. 네. 정말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돈 트라이디스의 네. 도움입니다. 이게 그렇게 좋나? 그러면 또 왜 좋아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안 돼요. 결국에 샤오하이가 또 확정을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경기 카와노죠? 카와노와 레인프로입니다. 승자조고요. 네. 여기도 승리한 선수가 8강 가면서 e스포츠 월드컵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이 매치업을 카와노가 정말 아쿠말 한다고요? 과연 이 매치업을 과연 할런지 그리고 이제 MZ의 상징 네. 에어팟 그쵸 아. 왜 키친 에이기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이거 훅 들어와가지고 또 예.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길거리 막 다니는데 네네네 그 고등학생 친구들은 에어팟에 끼고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어 그게 근데 안 들으면 네. 이게 그쵸 그러니까 밖에 이게,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약간 아 빼고 네, 빼고 친구들이랑 다닐 때는 예 예. 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군요. 익숙해져야 된다. 아,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도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 길거리는 나와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아쿠마인가요? 일단 경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쿠마. 이 매치업을 아쿠마로. 레인프로의 가일 그리고 카와노의 고우키 아쿠마입니다. 네, 굉장히 공중길이 안 열어주는, 그러니까 안 열리는 레인프로거든요. 네, 진짜 안 열어줘. 예. 그렇다고 지상길 열어주냐? 안 아, 열어줘. 그것도 안 열어. 예. 강순 중반 한번 긁어주고 승용권으로 커트해주고 있는 카와노. 중판 확인 잘했고요. 네. 잡기. 어 이거 좋은데요? 아 이거 약펀 허치면 플러스 4입니다. 그러니까 막아주고 박살 났네요. 첫 번째 라운드는 카와노가 생각하는 네.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승용 가드하고 금강자카부터 때리는 거 리얼 고우킥이 됐다. 그렇죠. 네. 강 금강자카 때리고 네. 뭐 악강펀부터. 그렇죠. 강발부터 때리는 곡이 안 된다. 네. 금강 자카부터 때려야 된다. 그게 이제 최적화가 약간 그 덜 된 거죠. 강발부터 때리면. 중발. 심히. 중발. 저 무릎치기는 익숙한데요. 5 곡이가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때보다 길진 않습니다. 네. 아우 점프. 이거 레인프로가 지금 필드전 소폭 밀리거든요. 네. 확인 잘해줬고 3게이지 찼어요. 네, 이거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살짝 남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약기본기 시동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아, 많이 남네요 생각보다. 네. 남고 아~ 중간 카와노가 e스포츠 월드컵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늘 이런 건 카와노 선수는 항상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승부에 강해요. 승부처에 네. 항상. 그리고 그 클러치 능력이 있어가지고 와 방금도 끝내 중발 주입을 맞춰버렸고 약발 이거 게임이 계속 그냥 왼쪽에서 끝날 것 같은데 이기 되면 이게 자리도 안 바뀌고 네, 뭐 반코트 게임이에요? 예, 네, 뭐 반코트죠 정말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아 와, 이거 완전히 레인프로가 읽혔네요 무언가를. 아무것도 원래 허락하지 않는 레인프로인데 하늘길과 지상길을 다 막아주는 레인프로였는데 지금 다 뚫리고 있어요? 지금 지상도 뚫리고 하늘도 뚫리고 다 뚫렸어요. 게임은 왼쪽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잡기 두 번째 두 번. 잡기 세 번 하나요? 세 번 네 번 하나요? 네 번 하나요?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와 카와노가 손쉽게 갑니다. e스포츠 월드컵 가는 것은 카와노입니다. 카와노
진짜 승부사 승부사 이런 승부사 없어. 진짜로 승부사 네. 그 자체. 그리고 본인의 이제 그 스폰서 네. 히트박스도 얘기를 해주는 아주 알뜰살뜰한 카와노고요. 레인프로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해자조 있습니다. 아, 계속 공보를 네. 그런 모습으로. 히트박스. 히트박스 이렇게 좋다. 뭐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네. 아, 근데 카와노 선수는 매번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파이브 때 뭐 국가대표 선발전도 그렇고 네. 보면은 뭐 항상 그냥 뭐 중요할 때 아, 카와노 요새 좀 슬럼프 아닌가? 아니 아닌데? 하고 그냥 올라가는 아닌데? 그런 일 없는데? 지금도? 아쿠마? 아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니지 않을까? 아닌데? 이렇게 맞는데? 맞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중발 주입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일전? 할 만한데? 근데 정말 이 기세에 눌려버렸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게임이 지금 아마 하이라이트가 다 왼쪽만 나올 거예요 맵에 네 오른쪽을 가본 적이 없어요 구경은 못했어요 네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왼쪽 여기도 왼쪽 저 나무밖에 못 봤어요 네, 저 나무밖에 없죠 물감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카와노 선수의 압도적인 경기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에 있을 경기를 주목해야 되는 거 암페로와 레인프로가 만났습니다 아, 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격력의 카와노를 보고 암페로 선수가 좀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레인프로 선수는 그로기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네, 세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암페로가 이번에 고우키를 쓸 거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를 해보고 중요한 건 암페로가 패자조로 올라왔지만 네. 지금 네퓨, 엔딩워커, 저스타키도 잡고 여기 와 있거든요. 네. 아, 다 잡았죠. 이러면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암페로도 이 스포츠 월드컵 본선 갑니다. 한 경기 남았네. 한 경기. 경기 남았어요. 레인프로 이기면 e스포츠 월드컵 본선 갑니다. 암페러가. 해내야 되거든요. 네. 해내야 돼요. 그리고 레샤도 한 경기 더 이기면 e스포츠 월드컵 본선 갑니다. 누가 올라왔죠? 그쪽은 뚜게라와 히카루입니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아, 킬주가 올라왔으면 했는데. 그리고 본짱과 렉스의 경기 네. 있고요. 그리고 펑크도 지금 패자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펑크는 아마 시안이랑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야, 시안도 아직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패자조 경기만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남은 경기는 다섯 경기 정도 되는데 네. 이 다섯 경기로 e스포츠 월드컵 여덟 장의 티켓 중 또 이제 네 장이 확보되는 경기다 보니 예,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아마 마지막 타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암페로와 레샤 살아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e스포츠 월드컵으로 가는 길 드림엑 서머 스웨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부 다 진출전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선수가 e스포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 목전에 있는 두 명의 선수 암페로와 레샤를 저희가 또 기다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레샤 선수가 그러면은 지금 상대가 결정이 아직 안 됐죠? 레샤는 아직 안 됐어요. 부게라와 히카루 선수가 방송 경기로 또 잡혀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암페로는 레인프로 선수랑 붙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렉스가, 패자조에 있는 렉스가 확정이기 때문에 네, 렉스가 혹시라도 본장을 이기고 올라간다면 결정전 후순위를 또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9위부터 12위까지 또 그 차순위를 정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기회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이 경기부터 먼저 보죠. 주시조 선수와 시안 선수입니다. 아, 시안 선수. 이기면 펑크 만나러 가는 건가요, 이 경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펑크의 상대를 결정하는 매치업이고요. 패자조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가 총 6경기. 6경기 남았죠. 네. 오늘의 경기는 6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JP네요. JP 너프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리얼 JP들만 남아있다. 네. 이런 평가가 좀 많거든요. 살아남은 JP는 강한 JP다. 네. 그럼 이 매치업은 DJ가 꽤 할만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게이지를 많이 쓰다가 그냥 번아웃이 와버린다면 또 네, JP의 이 장풍 러쉬를 어찌할 방법이 없다. 아무래도요. 네. 오, 중단. 그리고 이렇게 비아트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JP 압박은 상당히 강하죠. 네. 오디 비아트 뒤에 터지죠. 그쵸. 아~ 뒤에 거 터지기 때문에 네. 오오. 여기서 또 터뜨리면서 퍼펙트 KO. 이렇게 되면 시안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를 굉장히 빨리 내주게 되는데요. 던지고 일단 러쉬가 오면은 페링을 잡는다라는 정보까지는 지금 시안이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1라운드에 지금 정보를 많이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못 갖고 왔기 때문에 게임 풀어나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저 아크노로 내려와줬는데 확정타를 때리지 못했어요. 중판 강펀 비아트 깔려있죠. 대공 못 쳤고 드라이브 러시로 들어가주고 있는 시안. 게이지 못 쓰죠. 번아웃 올까봐. 네. 자, 공격. 아, 너무 많이 깎였어요. 너무 많이 깎였어요. 맞아요. 와, 대박 대공 2레벨까지 우다다다다다다다다 촥 브리즈. 그러면 번아웃이에요. 네. 이거 계속 아, 여기서 암네시아 뭐 상관없죠. 그게 저희 네. 노말 암네시아이기 때문에 리샷 막지 못했고. 이거 무한 콤보 아닌가요? 그렇죠, 무한 콤보죠. 마무리 시키면서 시안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여기서 CA를 맞더라도 누르는 게 맞다라고 시안 선수가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안 죽으니까. 어, 강발 정세시죠. 그렇죠. 비아트 깔고, 아, 중간에다가 애매하게 잘 깔았네요. 오디 비아트 끝에 비아트. 오, 각거리. 예. 야, 이게 또 콤보가 되네요. 근데 GC조 선수도 상당히 플레이가 좋네요. 라부시카가 아닌가요? 안 하네요. 안 하네요. 다 깎았어요. 아, 이러면은 리버설 그냥 쓰는 게 네. 어페링 잡았고 어, 그래도 잘 피했어요. 이 정도면은 출혈 없다고 봐도 돼요. 이 정도면은 잘 버텼다. 정말 잘 버텼죠. 약손 잘 참았어요. 근데 GC조. 지금 GC조 선수가 계속 번아웃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도 번아웃, 서로 번아웃, 또 다 번아웃. 쓰자. 네, 다 털어냈고. 이거 JP가 너무 유리하죠. 이거 죽었다고 마무리죠? 봐야죠. 마무리죠. 어? 마무리 안 됐고. 네. 점프, 대공 커트. 원투. 점프. 야, 이게 또 같이 맞네요. 내려온 걸 때렸다고 생각했을 텐데. 시안 선수는 이게 네. 지금 시안 선수도 그 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매치입니다. 러시 양냐? 와, 웨닝문 막았어요. 일어나서 암네시아. 오디 암네시아. 약속. DJ가 결국에 번아웃이 됐을 때 너무 취약하니까 네. 그걸 너무 잘 노려주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강발 계속 쓰는 모습이 맞습니다.
에헤이 뒤잡기 여기서 뒤잡기가 좋은 선택일까요? 방금은 그냥 애드립으로 약간 늦잡을 한 건데 뒤잡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번아웃이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저스쿨 마무리죠. 퀵롤링으로 마무리하면서 시안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게이지도 많이 아끼면서 왔기 때문에 살짝 끌어서 중펀. 네. 방금 퍼펙트 패리도 좋았고요. 중반 한번 내밀어줍니다. 게이지가 너무 많이 쓰긴 했어요. 한 템포 쉬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알고 깎는 작업하고 있죠 지금. 주시죠. 한번 채웠고 찍고 던지고 러쉬. 아 알고 있죠. 이번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주시조입니다. 1렙에 쓰네요 그냥. 이러면은 안전 점프에 올라중단이거든요. 네. 안전 점프 올라중단 안 하고 하단 잡기 올라중단 약간 뻔하다고 생각했나요? 그쵸. 임팩트! 아 이거는 죽었죠. 근데 네. 이거 이러면 시안 너무 위기인데요? 그쵸. 위기는 맞는데 그나마 이제 3게이지 들고 있다. 예. 3게이지 들고 있다 정도죠. 아, 대공을 못 쳤어요 시안이.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매치 포인트라는 걸 시안 선수가 네. 알아채야 될 텐데요? 비에트 깔렸고 잡기 믹스업이 상당히 좋아요. 와 엄청 늦게 잡았어요 지금도. 오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난리 났죠. 네버 라무시카. 오 일단 그래도 잘 때렸어요. 이걸 또 패리하고 누를 생각을 하네요. 엄청납니다 샤인. 아니, 그러니까 샤인 시안. 네, 약소를 누르는 거 자체가 네. 어마어마한 용기거든요. 네, 이 정도 거리에서는 근데 암네시아도 있고 1레벨도 있기 때문에 서뜻 들어가기가 그래도 네. 헤헤 구석 잘 몰았습니다 시안. 무한콤보 임팩트 마무리가 안 돼요. 캡도 없고 네 힘들어요. 오히려 이제 회복을 다한 암네시아 조심해야죠. 잡기 그래도 시안 선수 마지막에 한숨 몰아쉬면서 정말 힘든 경기였다. 이걸 역전을 해냅니다. 결국에는 라부슈카에서 약펀 한번 비빈 걸로 게임 여기까지 끌고 오긴 했습니다. 샤인. 그렇습니다. 샤인을 좋아하나요 평소에? 자 던지고 킹롤링. 아 죄송합니다. 퍼펙트 페리 던지고 페리 일단 받아주고 네. 있는 주시죠. 두 개 터뜨리고 네. 아 야 이거 콤보 잘 때리네요 진짜. 저 러쉬 약을 한다라는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데. 아 근데 이제 비아트로 세상에 근데 원래 이렇게까지 맞아주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암네시아 들어왔고요. 앞잡기 성공했고 두 번째 암네시아 1레벨 되나요 이거? 두 개 터뜨리고 네. 데미지를 더 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 아크노를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주시조가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입니다. 안 풀린다 이런 표정을 좀 보여줬죠 시안. 중펀 페리 드라이브 러시 중선으로 일단 들어가주고 있는 시안이고요. 오우 여기서 와 생러시 네. 어 맞죠 두 개 다 맞고 이러면은 일단 근데 주시조 선수가 예. 번아웃까지 감행하면서 들어왔어요. 3게이지를 쓰고 피아트를 하나 깔고 네. 그래도 회복은 한참인데요. 데미지가 크진 않는데 아! 야 세상에 저거를 페이크를 주고 러쉬를 끊었어요. 네 이거 게이지 왔어요. 와 어나더 레벨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에요 레벨. 시안 선수 우디비아트 깔려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진짜 어떻게? 이 남아있는 JP들은 네. 말이 안 되네요. 중순? 기회 있다. 기회 있다. 페이스 브레이커 네. 강속! 오, 잘 때렸고! 타겟! 터져놓고 2레벨이 있긴 하니까! 2레벨이 있긴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예요! 마무리 짓고 있는 시안 선수 역전의 명수 시안입니다! 끝까지 도착했어요. 예. 3게이지를 보존하면서 왔어요. 맞습니다. 매직 점프 통했고! 이거 시안한테 가나요? 쓰고요 여기서 이거 이렇게 되면 예. DJ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 너무 행복해요 지금 상황 신남 그 자체입니다. 러쉬 중펀이 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프 오 이거 미스죠 엄청 큰 미스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주시죠 여기까지인가요 마무리가
암네시아 양양양 마무리. 누르면서 마무리해줍니다. 시안이 살아남았습니다. 시안 선수가 역시나 다시 한번 본인의 클래스를 증명합니다. 네.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방금도 좀 급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러쉬 중 다음에 당연히 이게이지가 차서 뒤로 두 바퀴 돌렸는데 게이지 안 차고 그냥 비아트가 나갔어요. 네. 그렇 지금 1밀리 그냥 단 1밀리의 게이지 때문에 승패 엇갈리고 이런 게임입니다 지금. 그리고 시안 선수가 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 기회 있다 아직은 해볼만하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들이댔던 게 결국에는 역전을 만들었고 주시조 선수는 사실 본인이 다 이겼다고 생각해도 무망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마지막에 앞잡기 성공하고 마지막 그러니까 그 매치 포인트에서 네. 앞잡기 성공하고 라부슈카 깔았을 때 시안 입장에서는 사신이 진짜 낫을 목까지 딱 들이민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페리치고 살아남은 게 기적과도 같았다. 대단합니다. 예. 역시 시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콤보 너무 잘 때려줬고 이거는 시안 선수가 왜 싱가포르 레전드인지 그렇죠. 느낌이 바로 오는 그런 경기였네요. 아 요것도 시안한테 좀 안 좋았고 저 스콜 너무 좋았죠. 본인이 게이지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올라중단이 뻔했기 때문에 늦게 이제 이렇게 한번 근데 오히려 올라중단했으면 당했겠어요? 이렇게 해서 매치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라부슈카! 사신이 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페리로 한 번을 봤더니 그 다음에 약소를 비벼가지고 이걸 나온다고요? 거의 계속 강제가드나 뭐 이런 구간인데 야 여기서 살아남네요. 제가 봤을 때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가장 암담한 상황이 방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저 라부슈카 깔리고 JP가 멀쩡하게 온전하게 있는 상황. 네. 여기서 살아남은 건 대단합니다. 아, 그래서 주시도 선수도 여기까지는 괜찮고 또 가져갔는데 3레벨 맞추고 주시조도 이제는 내가 잡은 거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시안 선수는 아니다 그렇죠. 이 다음에 러쉬까지 요거까지 딱 끝내는 그런 거였고요. 양양양 버스쿠라다 야 여기서 살아남고 3게이지 다 가져가면서 마지막 라운드 게이지 가져간 게 대박이었어요. 네. 그리고 3게이지까지 맞췄으면은 너무 웃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전 버전이었으면은 뭐 저스트 페리 뜨고 뭐 암네시아 맞고 그 다음에 라부슈카 터지면은 또 모르는 게임이 되는데 네. 굉장히 또 약해진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암네시아라던가 라부슈카라던가 다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안이 승리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게 패치를 하면서 그 데미지가 전반적으로 스케일 먹으면서 네. 기회 창출이 많이 된다 그쵸. 라는 부분이죠. 자 다음 경기 푸게라 히카루 푸게라와 히카루가 만났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의 승자가 레샤 만나러 갑니다. 히카루일지 뿌게라일지 에드와 아키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뿌게라의 에드 그리고 히카루의 아키가 겨룹니다. 레샤 만나러 가고요. 두 선수 다 굉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경기 펼치지 않을까? 아키는 지금 3번 코스튬이 없는 것 같죠? 지금 네 착착착착 보통 이제 3번 코스튬 약간 국룰로 이제 가고 있는데 잡기 연결 지금 버전에서의 아키는 선수들 말로는 네 아 저 문제 있다 안중발 맞아도 게임이 터지고 허강발을 맞아도 게임이 터지면 엄청 세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대신에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선수는 지금 히카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 맞아요. 네. 아니면은 브루스킬을 나와야 되는데 네. 자, 들어올리고 콤보젤 때려주고 하단 털어주고 아 이거 좋은데요? 리버설 네 밀어줍니다. 아! 어? 뒤로 살짝 나와서 번아웃이에요. 안 닿고요. 이러면은 2랩도 있기 때문에
1레벨! 야, 둥실 마무리입니다. 히카루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오네요. 상대 번아웃이고 애드가 2게이지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오디블리츠로 좀 괴롭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공중이 뜨죠? 네. 잘못 맞으면. 들어올리고 맹도가까지 네. 구석으로 몰고 있는 히카루고요. 강손. 아 카운터 확인. 야 이건 약발로 이어주는 콤보 자체가 예술입니다 지금. 장풍 잘못 간 것 같죠? 예. 어 이것도 거의 뭐 히카루 선수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마무리 퍼펙트 KO 만들어내고 있는 히카루. 에바의 타라 히카루. 에바 녹아내리는데요. 네. 히카루가. 에반게리온 라이센싱 구단입니다. 에바 2. 아 제가 방금 저 약장풍 왜 깔았는지 제가 기억났어요. 네. 비비면 맞아요. 아 그래요. 네, 파악, 그러니까 본인 판정이 커져서 비비면 맞는 장풍이 있어요. 아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맞고. 그렇군요. 네. 자 강발로 들어올리고 또 여기서 네 이번에 중장풍 깔고 아 이거 안중발 맞으면 게임 터지죠. 이렇게 예 네. 한참 때리죠 여기서 촥촥 들어올리고 맹도가 다시 깔고 이게 또 독이 걸려있기 때문에 파열이 또 내리거든요. 아, 또 터졌죠. 네. 그럼 들어올리고. 여기서 또 깔리고 내려와서 네. 뒤로 딱 맞네요. 네. 그리고 강발 계속적인 압박 히카루 선수가 매치 포인트입니다. 오디 깔고 러쉬 들어와서 중하단 이지 걸고 커잡하고 시시 누누 시시시시시 이러면 심리전이 와 잡기를 풀었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죠. 아 일단 한번 질러주면서 근데 방금 지르기는 약간 살려줘거든요. 예 나 너무 힘들어. 던지고. 아 이것도 콤보 미스. 예. 오. 오. 아 근데 아, 마무리죠. 3레벨 있어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콤보까지 잘 써주면서 지금 푸게라가 거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 내심 저는 푸게라가 올라와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레샤와 히카루가 만나네요. 히카루 선수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는 레샤로 결정됐습니다. 히카루 선수가 e스포츠 월드컵에 갈지 레샤가 갈지는 이 다음 경기 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네 경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매치업이 이제 레샤 대 히카루가 됐잖아요. 네. 저는 사실 레샤랑 나이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한참 어린 동생. 네. 예, 또 한참 어린 동생. 지금 레샤 선수가 99년생이니까 네. 26 네. 정도 되고 지금 히카루는 19입니다. 그렇죠. 네. 한참 어린 동생이 한참 어린 동생이죠. 그렇죠. 네. 점점 약간 설 곳을 설 곳이 없어져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본인이요? 뭐 누구든 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요 지금? 누구든 이게 한 이유가 뭐야? 근데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건 너무 더 좋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지금 버전의 아키 그리고 또 랭크 매치 돌리시는 분들은 아마 체감이 되실 거예요.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지금 랭크 돌리면은 아쿠마 아니면 아키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네. 또 아키를 히카루 정도로 다루는 선수는 거의 없고요. 네. 그것도 사실 또 그래요. 에바의 타라 히카루. 지금 뭐 프리게임 여기는 프리게임인 것 같아요. 네. 프리게임이고 남은 경기는 지금 매치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짱과 렉스, 레인프로와 암페러, 펑크와 시안, 레샤와 히카루입니다. 본짱과 렉스 경기를 먼저 할까요? 설마? 굳이 먼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하면은 뭐 우리야 좋긴 한데 레인프로 암페러를 먼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예. 본짱 렉스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본짱 렉스인가요? 네. 아 그러네 뒤에가 지금 렉스 같잖아요. 아, 렉스 같아요. 예. 오 이게 뭐죠? 뭐 캐릭터 같은 느낌인데 렉스 맞습니다. 렉스와 본짱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예. 애석하게도 렉스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혹시 모르니 정말 혹시 모르니까
사실 렉스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에보 재팬에서 렉스 선수가 좋은 성적 얻어서 이미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해놨어요. 해놨어요. 그래서 렉스가 여기서 8강을 간다면 후순위 선수를 뽑아야 돼서 후순위 자격을 하면 하는 매치를 한 번 더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본장이 이겨서 8강 가면 본장이 그냥 가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렉스가 이기면 본장도 포함해가지고 후순위 매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만나보죠. 지금 앵의 루크 그리고 렉스의 카일입니다.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은 다 렉스 응원하죠. 본장 빼고. 혹시 모르는 보험의 카드를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퍼펙트 페리. 아, 뭐 좋습니다. 퍼펙트 페리. 던지고 대공제 쳐줍니다. 예. 샌드블라스 던져주고 있는 본장. 같이 맞아요. 와, 여기서 강폰하는 타이밍에 백대시가 나왔어요. 네. 러쉬 이제 데미지가 현저히 줄은 안중발 러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강력하진 않습니다. 퍼펙트 페리 밀어내면서 구석 도착. 근데 뭐 데미지가 많진 않으니까요. 예. 라이징 약장품 같군요. 와, 가만히 있는 저 카일. 그러니까 렉스 선수가 방어. 야, 야. 오, 미스. 야, 이거는 오히려 본장 마무리죠. 그렇죠. 다 털어야죠. 콤보 잘 때려주고 마무리 라이징으로 마무리하면서 본장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렉스 선수가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본인의 컨트롤러를 봤어요. 네. 1렙을 저기서 난 돌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본장 선수 대단한 게 저 마지막에 1렙 쓸만한데 예. 예. 진짜 딱 데미지의 승용을. 어, 약손 페리 한번 잡아주고 있는. 와, 퍼니시 너무 좋고요. 2레벨 구석 가죠 이러면? 네, 청청청청. 어, 진짜 가나요? 꽝. 와, 이 정도면 왔다고 보는 거죠 뭐 거의. 완전 구석이죠? 네. 약손. 약손 잘 비벼줬고. 아, 근데 본장 선수의 그 특유의 단단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특히 또 이렇게 가일 같은 캐릭터랑 해보면은 이 본장 선수의 장점이 좀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극대화되는 네. 느낌이 있죠 확실히. 라이징 어퍼컷. 약손. 뒤로 빠지고 있는 본장입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싶은 본장이고요. 앞잡기. 우. 상황은 사실 이 정도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끝내! 아, 이거 너무 욕심이었죠. 그러나 페이탈 샷으로 마무리하면서 본장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먼저 가져옵니다. 자력 진출까지 앞으로 한 세트 남았습니다. 물론 뭐 누가 이겨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보험의 카드 한 장을 위해서 렉스를 응원하게 되긴 하는데 갑자기 본장 선수가 너무 단단한데 네, 많이 단단하네요. 네. 이게 또 잊지 마요에서 극찬하던 본장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본 레전드 짱. 중발. 왜? 아, 이러면 뛸 생각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운영상으로 지금 네. 본장 선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무기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1레벨 쓰고 하나 깔고 게이지 벌고 뛸 생각 없죠. 맞아요. 번아웃이 되더라도 안 뛰겠다. 그리고 본장 선수는 인내심이 네. 정말 그 많은 선수입니다. 안 할 거는 네. 끝까지 안 하긴 해요. 왜냐, 사가트 출신입니다. 그쵸. 잡기. 와, 이것도 2레벨 안 돌렸어요. 한번 지금 이거 렉스가 한번 시험해 본 건데. 야, 잡기 연타가 하고 있었고. 이러면 데이지 돌아와서 마무리해요. 본장 이제 한 라운드 남았습니다. e스포츠 월드컵 가나요? 야, 이거 히트하긴. 네. 너무 좋고요, 렉스. 다만 지금 와, 이를 꽉 깨문 본장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이악 물었어요. 저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 히트하긴. 3레벨 넣어줄 수도 있어요. 안 넣고 네. 여기서 한두 번 틀리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잡기는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충손.
던지고 소밭 한번. 네. 이거 근데 3레벨 들어가면은 오야 상당히 어려웠던 펀시 카운터 확인인데. 아 갔죠. 세상에 세상에 이건 갔죠. 본장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 완료합니다. 렉스 누르고 8강간의 본장이에요. 이를 꽉 깨문 본장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자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드림엑 서머 스웨넬에서 본장 선수가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번 스웨덴 드림엑 서머에서 다섯 번째로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보하는 본장. 현재까지는 카와노, 이타바시 장기에프, 빅버드, 샤오하이 그리고 본장 선수가 드림엑 서머를 통해서 e스포츠 월드컵 본선을 확보했습니다. 어차피 보험 필요 없었어요. 우리 선수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아 자력 진출해야 돼. 자력 진출하면 되니까. 예, 보험. 예. 어차피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아 히카루 선수가 너무 강력. 했죠. 지금 그 푸게라 선수를 잡을 때 모습을 보면 너무 강렬했다. 네. 그래서 레샤 선수가 이걸 애들을 꺼낼 수가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레샤 경기 전에 네. 암페러입니다. 암페러 먼저 하나요? 레인 프로. 그건 또 카와나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아쿠마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로 워낙 또 어려운 매치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지금의 본장처럼 끝까지 참고 끝까지 안 누르고 이래야 되는데 매치업이 맞습니다. 근데 안 누르는 것만큼은 못 참는 암페로거든요. 암페로는 아무래도 네. 예,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 짙죠. 그쵸. 암페로와 레인프로의 8강 진출전이 있겠습니다. 승리한 선수가 또 e스포츠 월드컵 가게 되는데 사실 암페로 선수 이번에 가기 전에 네. 굉장히 좀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갔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랑도 오프에 한번 모였을 때 네. 많은 선수들이 한번 모였을 때 굉장히 지금 자기 스웨덴에 모든 걸 걸어보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약간 어려워했던 매치업이 이제 장기에프랑 이제 제이미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잘 피해갖고. 네. 예. 그러면 예. 뭐 이 레인 프로전을 한번 해볼 만한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암페로 선수가 비교적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오프라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쵸. 긴장만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드디어 올라갔네요. 드디어 암페로 선수가 암페로와 레인프로 선수의 방송 경기 여기서 승리한 선수가 e스포츠 월드컵 자력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력. 이제 보험도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예. 본인의 힘을 믿어야 될 때입니다. 암페로 갈 수 있고요. 지금까지 패자조에서 네퓨, 엔딩워커, 저스타키드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오늘 가야 됩니다. 암페로 선수가 여기서 이제 카와노 선수가 아무래도 힌트를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이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또 이골이 나 있는 선수거든요. 암페로도.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아 캔이네요? 캔으로 가네요. 자신 있다 이건가요? 그러면 예. 이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 프로가 될지 아니면 암페로가 될지요. 암페로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제 선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장포 소맥 가드. 오 약발. 아 같이 맞아서 콤보가 되고요. 네. 또 어려운 콤보였기 때문에. 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커트를 네. 당해서 이번 라운드를 줄 수 있겠네요. 줄 건 줘. 아 줄 건 줘. 줄 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만 이제 정보를 많이 못 얻었다라는 게 좀 가슴 아픈 거죠. 맞습니다. 강발. 그렇죠. 아 정력이지. 점프 강손. 네.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잡기 잘 풀어주고요. 대공 잘 쳐주고요. 원래 잘 쳐요. 약발. 또 이 거리에서 암페로 선수가 또 사람 잘 괴롭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맞았어요. 오. 약간의 미스가 있었지만 네. 괜찮습니다. 어 구석으로. 네. 아직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지르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르지만 예. 않으면 중. 네. 약. 아, 러시 털지 못했고. 네 러시가 안 됐지만. 이거 뚜벅뚜벅 걸어가서 잡았어요. 좋았어요. 암페로 네. 선수 일단 라운드를 하나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잘 걸어가네요. 잘 걸어가요. 네, 페리 한번 잡아줍니다. 약발 툭. 오, 꿈틀꿈틀 잡기. 아니 좋은데요? 움직임이 좋아요. 아, 너무 멀리 뛰어버렸고. 네. 어, 대공 커트. 뒤잡기 성공했습니다. 자리 바꾸는 데 성공한 안페러.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레인프로 선수가 네. 지금 본인의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어, 3기 잘 털었네요. 중발. 이거 왔어요. 이거 3대1 마무리되죠. 첫 번째 세트는 안페러가 먼저 가져옵니다. 오늘 폼이 좋은, 뭔가 기분이 좋은 안페러의 첫 번째 세트 승리입니다. 미쳤다. 미쳤어. 엄청난 경기력입니다. 가보죠. 어, 굉장히 지금 본인에게 혼잣말 원래 많이 하거든요. 네. 본인에게 혼잣말. 오늘 좋습니다. 네. 헤리 잡고 있고요. 양양. 거리 조절. 거리 조절. 소밧. 네. 와, 기습 대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중단 깔고. 점프 공격. 승용까지. 네. 약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차피 상대 게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세게 맞지 않습니다. 컴백 페리. 점프 공격 좋았어요. 자리 바꾸고. 네, 콤보는 놓치지 않는 안페로입니다. 중발 리버프를 들고 있는. 용건 나와가지고 오히려 땡큐. 용건 실수거든요 지금. 맞아요. 이마주카. 아, 지금 이것만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아, 이거는 마무리를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예. 슈팅. 아, 저거는 사실 가불이죠. 이거는 그 피할 수 없어요. 네. 환호면에 장풍 세 개씩 날라오기 그래도 SA를 뺐다는 거 이득입니다. 맞습니다. 네. 나, 좋아요. 이거 좋죠. 좋아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렇죠. 데미지 중심 콤보. 예. 네. 중발. 아, 카운터. 뒤잡기. 3게이지가 있으니까 3게이지를 털어버리는 것도 오? 아니 뭘 보고 지르는 거죠? 백점프? 어, 급하게 가기보다는 뭐 천천히 따라가도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서로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예. 강발. 아, 또 정력이지. 1레벨. 이거 데미지 어떻게 되나요? 다다다다. 나오래요. 매치 포인트 안페러입니다. e스포츠 월드컵까지 한 라운드입니다. 안페러. 단 한 경기, 단 한 라운드. 이것만 이기면 되거든요. 약발. 잡기. 잡고 가고. 지금 이 라운드는 머리에 지워야 돼요. 네. 예. 안강발이 생각보다 퍼니시가 세게 들어와요. 저기서 1렙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강손? 아, 셀프 번아웃? 약손? 1렙 돌려야겠는데 아, 아, 못 돌렸고 이러면 세트를 내주게 되는 줘야죠. 줘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줄 건 줘. 줄 건 줘. 줄 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단 한 세트 다시거든요. 다시 한 번만 해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안페로 선수가 생각을 해야 될 거, 레인프로도 긴장됩니다. 네. 당연하고요. 어, 너무 긴장했죠. 예, 본인이 긴장하는 것만큼 긴장하니까 내가 어려우면 상대도 어렵습니다. 약발. 본인이 잘하던 거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점프 타이밍 워낙 좋았고. 아, 강발. 네. 그래도 선물 안 맞아서 승용 잘 쳐주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해볼 만한데요. 승용 반응이 지금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 정력이지. 아, 그러니까 패링 잡는 것까지 이제 확인했죠. 네, 퍼펙트 패리. 레인프로 소닉붐 날려주고 있고요. 약발. 오, 중발. 오~ 위험합니다. 위험해. 이거 같이 비비면. 네네네. 점프로 들어가는 건 좋은 네. 판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맞고. 네. 강발 퍼펙트 페리 좋았어요. 그렇죠. 자리 바꾸고. 퍼펙트 페리 아, 살짝 늦게 때렸는데 이게 퍼펙트 떠주네요. 그러니까요. 아, 파동 페리 받아주고 있는 레인프로. 접해 잘 받고 비벼야 돼요. 네. 잡기. 잡기. 좋았어요. 상대가 페리를 네. 많이 잡는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아, 공짜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고. 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페로 깊게 들어오긴 해서 자풀 한번 해봤는데 네네네. 힘이었습니다. 초반 분위기만 조금 잡고 가면은. 아, 근데 퍼펙트 페리가 너무 많이 터지는데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오, 오? 그렇죠. 이거는 3개이지. 아!
이게 바뀐 콤보긴 한데 아 이런 실수가 아쉽습니다. 그러나 안페로 선수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지금 회사전에서 안페로가 이긴 선수가요. 네. 네퓨, 엔딩워커, 저스타키드 누르고 네. 레인프로한테 진 건데 아쉽지만 너무 잘했습니다. 안페로 너무 잘했다.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진우야 너무 잘했다. 네. 최고다. 너무 잘했습니다. 사실 기회 또 있죠. 마지막에 미스여서 그렇지 예. 오늘 경기가 전 제가 본 그 안페로 선수 중에 제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예.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너무 잘했어요. 아.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그 안페로 선수 뭐 트위터도 있고 한데 그 다 응원의 메시지 한번 또 격려의 메시지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했고 이게 예. 승자조로 올라와서 방송 경기가 한두 번이나 탔으면 분위기가 네. 좀 적응이 됐을 텐데 그쵸. 오늘 패자조로 내려가는 바람에 방송 경기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패자조로 일찍 가서 지금 남들보다 따블 따따블 경기를 했거든요. 경기수가 경기수도 많고 네. 방송석 경험도 그렇죠. 먼저 쌓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진우야 잘했다 외치고 싶습니다. 진우는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우는 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잘했고 또 아직 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안페로가 네. 국내 대회를 자주 나오니까 네.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해외 대회 경험은 정말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걸 잘해내기가 쉽지가 정말 않았죠. 이 정도면 잘했다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네. 상대가 너무 강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다음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가 펑크와 시안 네. 그리고 레샤와 히카루예요. 레샤 히카루가 남아있고 e스포츠 월드컵의 스트리트 파이터 부문에 네. 한국 선수가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뭐 앞으로도 더 있겠지만 오늘 일단 안페로는 안페로와 NL은 탈락을 했고 레샤 선수가 패자조에서 마지막 문턱에서 네. 대기 중이다. 지금 문을 한 번 더 두들겨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레인프로 선수가 간단하게 또 인터뷰를 할 텐데 일단 레샤 선수 뭐 요 경기 보면서 충분히 조금 마음 가다듬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전에 펑크와 시안 경기를 먼저 네, 보여줄 것 같아요. 펑크 시안이 대기 중에 있고요. 레인프로 선수가 안페로 선수를 마지막에 잡으면서 이제 확정을 짓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네. 자, 드림엑 서머 e스포츠 월드컵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확정짓는 선수들의 뭐 캐릭터를 좀 보면은요 정말 이제 황벨 황벨 황벨이다. 네. 네. 이제 뭐 장기예프가 와도 굉장히 어렵고 네. 아키도 올 수 있고 그렇죠. 가일 가일 사실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미 두 명 확정해. Because Akuma. Well, you don't know the character that well yet, though, right? Actually, I know it very well. I practice with Fitnum every day, but okay. it's just completely. 저 지금 순간 안페로 선수가 저기 딱 나와서 영어로 딱 저 인터뷰하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능숙하게 영어 하면서 안페로 선수 그 전공이 네. 그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네. 근데 또 게임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네. What were you thinking at the time? You said, 아, 너무 아쉽네. 아, 여운이 아직 좀 남네요. 또 이 거의 그 안페로 선수가 해외를 나갔고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중계하는 일이 많진 않았으니까 사실 전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여운이 남고 그쵸.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안페로 선수 이번 스웨덴은 자비로 간 것이 맞고 네. 이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아, 많은 또 미래가 있는 선수니까 그럼요. 네. 아, 근데 이 정도 했으면은 다음 대회는 더 잘하겠네요. 그렇죠. 예.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레이프로 선수도 딱 이기고 안도의 한 수. 네. 그렇기 때문에 e스포츠 월드컵 본선은 네. 레인프로 선수가 올라갔고요. 레인프로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마샤권에 있다가 영국으로 가서도 뭐 이런 다
사실상 재패를 해버리고. 네.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e스포츠 월드컵까지 확정을 짓고. 대단한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단한 가이드죠. 자, 레인프로의 대단한 모습. 암페로는 또 후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펑크와 시안 선수의 경기 또 진출전이에요. 네. 두 명의 선수 중 한 명이 e스포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펑크냐 시안이냐, 케미냐 DJ냐 경기 만나보죠. 저는 이거 DJ로 좀 연습을 해봤을 때 이 매치업 정말 어려웠거든요. 케미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 근데 그건 또 뭐 저에 국한된 얘기인 것 같고. 네. 시안이라면 혹시 또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약간 잊지마요 해설의 근시안적인 시야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믿고 싶죠 사실 지금. 위닝 문 던지고. 저 대공을 어떻게 칠 거냐인데. 점 공격? 대공각을 안 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아 그냥 가드하면 되지. 가드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막으면 돼, 막으면. 페이스 브레이크. 저 안자 중손 타이밍이 상당히 좀 매직이네. 그러니까 저거를 또 심어 놓으면서 다른 심리까지 계속 걸리니까 강력한 거예요. 예. 정말? 약손? 털었어요? 이게 턴 게 과연 좋은 선택일지요? 마무리죠. 야, 양약 두 바퀴. 네, 이거는 아무리 데미지가 안 나와도 SA니까 무조건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오는 것은 시안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 양약에서 두 바퀴 돌려서 네. 바로 EAG나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페스티버! 오! 끝거리! 던지고 베이비 돌리고 강발. 아 근데 진짜 대공은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완전 머리에 있는 거 아니면 네. 뭐 캐논 찍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프 공격 앞으로 가서 가드하면 너 마이너스야. 3개지 써야죠 이거는. 이러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네. 게이지는 썼지만 결국엔 마무리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네. 촥. 마무리 때려주면서 펑크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3게이지는 오히려 시안 쪽이 좀 빨리 오니까 네.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죠. 그러니까 러쉬 한번 털어주고. 그렇습니다. 대공 커트. 양양야 중손. 오 늦공격. 아 그러나 찍었어요. 그렇죠. 안자 강손 맞았지만 스파이럴 에러. 캐논 잘 찍혔기 때문에. 와 이것도 잘 끊어줘요. 다시 자리 바꿔주고. 이거 자리 바꾸려고 OD로 쓴 거죠? 와 이것도 자리 바꾸려고 OD로 쓴 거죠? 강제 가드도 아니니까. 네. 아 여기서 못 썼어요? 양약에서? 네. 이거 털어주네! 이거 난리 났죠? 이거 난리 났죠? 근데 마무리는 안 돼요. 예. 콤보가 단촐하긴 한데 마무리는 안 되거든요? 네. 촤라라라라 꽝 찍고 내려와서 장풍이 좋은데요. 근데 DJ가 약손? 어 이거 못 돌렸어요. 플러스예요. 1레벨 펑크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옵니다. 플러스인데 번아웃이어서 아 이걸 한번 참았더라면. 아쉽겠습니다. 시안 굉장히 생각이 좀 잠겨 있죠. 불리한 것도 쉽게 뒤집어 버리는 펑크의 네 지르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오우 야 올 거 알았다. 이거죠. 올 거 알았다. 너무 좋죠. 질러 버리고 이거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 네. 강강에서 같이 맞고요. 니샷에 좀 약한 모습 좀 많이 보이긴 했어요 지금. 카운터였고 꽝 이거 데미지가 꽤 네. 들어갑니다.
약발 드라이브로 슛을 일단 들어가줬는데 캐논. 아 이거 네, 앉아서 대공 치는 거는 네, 근본 대공이죠. 근본이죠 정말. 사실 생룡은 앉아서 나와야 정상입니다. 마무리예요. 아 이거 펑크가 갈 확률이 정말 정말 높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 대로 DJ 매치업 자체가 케미가 쉽지 않네요. 결국에는 캐논이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케미 입장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안이 다루는 DJ 같은 경우에 게이지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두 번 강발 가드 시키면은 번아웃일 거고. 그렇죠. 강발. 그렇다고 공격을 안 하자니 네. 뭐 이게 답이 없잖아요. 이 랩에 써버리겠는데요 이거? 아 그냥 야, 임팩트로 번아웃. 이거는 너무 어렵죠 이렇게 되면. 네. 갔죠. e스포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펑크입니다. 와드광그작. 펑크가 시안을 이겨내면서 네.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 완료. 사실 e스포츠 월드컵에 펑크가 없는 것도 웃겼어요. 그렇죠. 이상한 그림이죠. 왜 이상한 그림이었어요. 네.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펑크 갑니다. 스웨덴 왔고요. 그리고 e스포츠 월드컵 본선행을 본인의 손으로 직접 확정 짓습니다. 아, 저 마지막에 플러스 2를 만들어 놓고 지를 여지를 줘버린 게 여기까지 너무 잘했거든요. 양약 2렙에 까지 너무 잘했는데 네. 이것도 콤보 잘 때렸고 Yes, and he was up against Xiao Hai as well. So he's taken that loss against Xiao Hai, and he's brought it all the way back here, and he has made himself. 여기서 이제 eSports World Cup, everybody's favorite and worst, best friend and worst enemy, Punk. 플러스 2. 차라라라. 여기서 1레벨 질러준 판단이 너무 좋았죠. 저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가드 했으면 난 죽었다니까. 네. 외통수에 당하느니 지른다 였고 맞습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맞으면서 와그작 확정. 이러면 오늘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펑크와 네. 펑크 인터뷰 먼저 들어보죠. 아, 네. 지금 뭐 저거 찍고 있네요. 본인 인스타에 올리려고. 네. 요새 저런 거 중요하죠. 근데 약간 또 텐데도 게임 만해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라시드도 들고 다니고. 예. I just feel happy, I guess. Yeah. I'm just happy. A lot of times I doubt myself in this game because I don't really know if I can win or do well. But anytime that 그 펑크 선수는 또 만날 일이 또 있지 않을까? 뭐 자주 나오는 친구. 정말 파이널리스트에 이 선수가 없다. 그게 이상하다. 그렇죠. e스포츠 월드컵에 갔는데 펑크가 없다? 이상한 일이죠. 너 뭐 무슨 일 있었나? 왜 안 왔지? 아팠나? 네, 뭐 그런 느낌이죠 정말. 사실 펑크 선수는 정말 이펙트가 있었던 거는 그 플스 시절의 카린. 네. 정말 그때는 뭐 그냥 밀고 다니는 파괴 전차였기 때문에 그때는 대박이었죠. 네. 뭐 말도 안 되는 히트하기. 카린이 앞으로 가니까 캐릭터들이 죽더라. 뭐 이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우수수 쓰러졌죠. 네. 근데 그 뒤로 좀 잠잠잠잠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해냈네요. Well, clearly didn't affect you because you played so well against Shen. Anything you want to ask Jammers? I mean, he's finally qualified. We've been watching his story from across the pond. I was watching you online at the last one. We've been following him. He's finally made it there, and he's not stopping there. Surely he's going to go through. Nah, I can literally see, especially with the characters he has at his disposal now, with the Akuma as well. I believe you've been dabbling with that or been practicing that as well. I'm looking forward to it. But other than that, I've got nothing to ask because I think he's actually answered one of my questions anyway. But could you do the honors and give me your autograph, please? Can you just? Can you 쓰네요 이제 펑크도 본인의 손으로. What an esports
이 소치 월드컵 본선에 가는 펑크입니다. 펑크. 네. 역시 아, 명필이네요. 명필이야. 아, 펑크. 기가 막혀요. 아, 글씨 잘 쓰네요. 명필, 명필입니다. 이 정도는 써줘야죠. 저는 약간 이 좌우 여백 안 맞는 거 굉장히 이제 거슬리는데 방금 한쪽으로 쏠려 있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펑크 선수 아 또 이게 감정이 또 이게 풍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 우는군요. 네. 아 펑크가 이제 정말 이 감정이 풍부합니다. 네. 지난번 레드불 쿠미테 때도 그렇고 예, 감격스러운 것이죠. 예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겨도 울고 저도 우는 진짜 감정이 풍부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몰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풍부한 편인가요? 저도 엄청 풍부하죠. 그래요? 겉으로 안 그래 보이는데. 아, 저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선수들 중에 이제 저보다 약간 그렇게 풍부한 선수 없다. 아 그래요? 냉혹한 선수들밖에 없거든요. 다 냉혹하죠 여기 대부분. 네. 정말 냉혹한 사람들밖에 없는. 다 티죠. 그렇죠. 네. 어? 쉬는 시간 이거 마지막 야, 한 경기 남아놓고 마지막 한 경기 남겨놓고 쉬러 가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마지막 경기니까 쉴 수 있죠. 야. 마지막 경기 레샤와 히카루 선수의 경기 기다려 주시면서 여러분 5분 뒤에 뵙죠. 5분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레샤와 히카루 선수의 경기가 남아있는 e스포츠 월드컵으로 가는 길 드림엑 서머 스웨덴입니다. 네. 레샤와 히카루 바로 준비하고 있고요. 약간 오래 걸렸는데 오늘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e스포츠 월드컵 본선에 합류하는 또 한 명의 선수가 결정됩니다. 8명이 걸려있는 토너먼트는 드림엑 서머로 끝이니까 그쵸. 앞으로는 CEO 믹스업 그리고 LCQ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네. 가급적이면 여기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레샤의 에드 그리고 히카루의 아키가 결혼입니다. 여기 승리한 선수가 e스포츠 월드컵 진출하게 됩니다. 푸게라를 원사이드로 잡았던 아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전략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레샤 선수. 그렇죠. 네.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길 바랍니다. 네. 만나볼까요? 아, 원 거리에서 예. 오디 장풍을 깔고 들어오는 아키가 좀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잘 가드했고 퍼니쉬 좋고요. 잘 때렸어요. 잡기 플리커 하단 찌르고 들어갑니다. 양양 킬스텝 이용한 콤보도 예. 좋았는데 저스트에는 실패했어요. 네.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사경공으로 잘 나왔지만 아 이거 반대편 구석까지 왔나요? 아 여기서 그냥 강발 잘 피해주고 뒤로 이러면 예. 또 똑같이 푸게라처럼 압박을 당하게 돼요. 장성 하나 깔리고 네. 잡기 오고 질렀고요. 잘 질렀죠? 사이코퍼 샷 던지고 약속! 야! 안약발에서 러쉬를 정확히 넣어주면서 라운드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레샤 위퍼니쉬 좋은데요. 네. 와 이것도 2레벨 또 어려운 이제는 안전한 콤보 스티쳐 그쵸? 그렇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안전한 맞습니다. 콤보 최대한 데미지를 주고 네. 안전한 콤보를 쓰는 게 맞아요. 사경공 대공 쳐주고 번아웃 근처거든요? 맞습니다. 잘 때려줬어요. 1레벨 안 되네요. 점프 나갑니다. 게이지가 네. 그 이제 히카루 와 이게 무슨 아니 이게 히트하기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상황부터 뭐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됐나요? 아니면 정말 게임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나요? 임팩트 이거 마무리 쳐요. 2레벨 있어요. 2레벨 마무리 있어요. 마무리 쳐요. 2레벨 있고 1레벨도 있고 자 촥 마무리 마무리 시키면서 첫 번째 세트는 레샤 가져옵니다. 레샤 선수는 뿌에라처럼 일단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요. 네 일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공격을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안약발 러시라던가 네. 안약발 오디 블리츠 이런 네. 거 너무 잘 써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잡기 내주고요. 뚫고 들어가는 이카루 네. 페리를 받아주고 있는 이카루. 어 이거는 플리커 거리 멀었습니다. 네. 어 신기가 통했고 양약 뿌게라도 이런 무빙에 많이 당했군요. 네. 이득이죠. 퍼펙트 페리. 자리가 바뀌진 않았고 네. 몸으로 밉니다.
오, 앞으로 걸어가서 용감하게 잡기. 레샤 흉습돌에 당했어요. 너무 빨랐기 때문에. 맞아요. 역가드. 아, 이게 페리가 이제 지속이 길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촉 때리고 이번에는 히카루 선수가 가져가는군요. 라운드를 가져오는 히카루. 이 특정거리에서 뭐 흉습돌이라던가 어쨌든 좀 기술적으로 올 수 있는 기술이 좀 많다 보니까 러쉬도 네. 빠른 편에 속하고요. 중단 잘 막았어요. 네. 퍼펙트 페리 쳐주고 있는 레쉬하고요. 2랩을 켜줍니다. 네, 이거는 상대 드라이브 게이지를 깎겠다라는. 와, 이 콤보 어떻게 이렇게 잘 때리나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들어오고요. 야, 이거를 대륙 횡단 콤보. 네. 자, 방금은 스턴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양양. 오, 좋은데요? 아, 그러나 예, 자리가 바뀌어버려서 네 강발 네. 뒤로 살짝 빠지고 있는 이카루고요. 중발 히트 확인 1레벨 뭐 이런 거 가능한 선수기 때문에 3레벨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흉습돌! 아, 이러면 마무리죠. 아, 저 오디 흉습돌이 또 공중에서 맞으면은 그냥 공짜로 콤보가 돼요. 맞아요. 네. 저런 식으로 건져지기 때문에 네. 저런 걸 못 건지는 선수도 아니고요. 자, 히카루 선수와 레샤 선수는 사이좋게 한 세트씩 나눠 가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로 향하는 두 선수고요. 이번 세트의 승리자가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하게 됩니다. 네. 흉습돌. 던지고. 오디는 또 플러스이기 때문에 리버스 쓰는 판단 너무 좋았는데 네. 다시 한번 오디 흉습돌 이 다음에 상황이 아키한테 또 있기 때문에 그쵸. 정세세 연속이거든요. 이거 근데 파열만 안 당하면 되는 상황이라 네. 파열이 아, 한번 나오겠네요. 빅데미지가 한번 오네요. 맞아요. 이 다음에 파열 또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추가 타. 와,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진짜 안 보였죠 방금은. 러쉬에 한번 속았기 때문에. 이렇다면 매치 포인트인데요. 히카루 쪽에 매치 포인트가 넘어갑니다. 약잡기. 장포 한 번만 보여주고. 네. 근데 뒤에 가서 지금 뭘 하려고 하면 어쨌든 네. 흉습돌이 올 거니까 생각보다 잘 안 풀려요. 맞아요. 자리를 너무 쉽게 아, 맞았어요. 아, 이렇게 된다면 또 구석에서 압박을 똑같이 당하게 되는데요. 네. 잡기. 잡기 풀 수 없어요. 잡기를 푸는 순간 빅데미지이기 때문에 중발 찔렸고 예. 이러면 3레벨이 조금 게이지가 차요 이거. 때리다가 와요. 예. 3레벨 조심해야 됩니다. 중발전! 3레벨까지 성공시키는 히카루 선수고요. 이렇게 되면 데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무리 e스포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히카루입니다. 히카루입니다. 아, 이렇게 됐네요. 또 너무 아쉽네요. 아, 오늘 물론 이제 한국선수 다 잘했는데 딱 이 문턱에서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미끄러지니까 히카루 잘합니다. 잘하고 네. 그리고 그 실력만큼 또 e스포츠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또 온라인 어리어도 자주 나왔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도 좀 익숙한 플레이어인 만큼 레샤 선수가 못 간 건 너무 아쉽지만 그리고 아직 e스포츠 월드컵 이 엔트리 끝난 게 아니죠. 기회 또 있습니다. 네. CEO 그리고 믹스업 LCQ까지 예, 기회가 또 있으니까 네. 그때 또 이 암페로와 레샤, NL 선수 네. 모두 기회를 더 노려볼 수 있도록 저희 또 응원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노려볼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아, 그리고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목전에 그렇죠.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이제 저 흉습돌도 네. 어떻게 맞아도 콤보가 된다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 잘 건졌어요. 네. 그러니까 긴장이 분명히 히카루 선수 됐을 텐데 평소처럼 압박을 잘했다. 이거 진짜 안 보였죠? 네. 그냥 화면에서 아키가 잠깐 없어졌는데 커잡에 당해버렸다. 근데 아키 사행을 잡아버리니까 네. 이 다음 상황에서는 이제 일어나면은 이지 선다를 걸려버리는 상황이라 아키가 지금 어쨌든 콤보의 그
때리는 양이랄까요? 그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상황이 콤보가 이어지고 생러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게이지 수급이 그냥 거의 막 1게이지씩 계속 들어와요. 콤보 때릴 때마다. 맞습니다. 아 히카루 너무 잘하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모든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e스포츠 월드컵으로 가는 길 드림엑 서머였고요. 네. 첫 번째 날이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6 보내드렸습니다. 총 8명의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자가 결정이 됐지만 3일차로 스트리트 파이터 6 탑 에이스는 진행이 됩니다. 카와노, 이타마시 장기예프, 빅버드, 샤오하이 그리고 레인프로와 본짱, 히카루와 펑크 이렇게 현재까지 e스포츠 월드컵을 확정지은 선수가 탑 에이스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이대로 확정입니다. 그렇죠. 렉스 선수가 이겨줬더라면 이제 갑자기 또 아쉬워지는 우리 보험카드가 아까는 괜찮다고 했는데 렉스 아까 좀 이겨서 보험 하나 해서 오늘 좀 야근을 하더라도 렉스 올라오지 그랬어 네. 아 너무 아쉽네요 또 이렇게 되니까 아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레샤는 DRX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도전해 나갈 것이고 맞습니다 또 NL 선수는 또 아 이제 팔콘이 또 있고 팔콘이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되고 선수들이 네. 네. 그만큼 또 뭐 비용도 많이 들 테고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또 안페로 선수의 또 이런 본인의 결정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날 모든 경기 보내드렸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레샤는 DRX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 네. NL은 팔콘이 있고 든든한 아망은 어떻게 되느냐 뭐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엊그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금년도에도 성남 스피릿 제로를 운영하는데 예. 저희가 안페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희가 안페로 지원합니다. 진웅아 그러면 이제 프로게이머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성남 스피릿 제로에서 예. e스포츠 월드컵도 그렇고 CPT도 일부 모든 걸 다 보내진 못해요. 예산이 그렇게는 안 돼서 네. 안페로 선수를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어요. 이게 근데 선수랑 네. 얘기가 된 겁니까? 선수 얘기 선수랑은 사실 작년 말부터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작년부터 좀 얘기를 했다가 네. 아니야 작년 말부터 이미 얘기 다 끝났어. 네. 다 끝났어. 예, 네. 다 끝났고 이미 안페로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서 이번 스웨덴까지는 약간 저희가 그 일이 일처리를 늦어져서 아니요 선수도 알고 있어요. 네. 뭘 네, 몰래야. 선수도 알고 있는데. 저는 저런 얘기가 나올까 무서웠어요. 어떤? 이번에 잘하면 보내줄게. 이번에 못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었고 네. 사실 어떻게 됐냐면 안페로 선수가 이번 스웨덴은 가보고 네. 싶다 그래가지고 사비로 간 게 맞는데 네. 저희가 일 처리가 늦어져가지고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네. 그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하면 다른 스폰서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희는 안페로 선수를 보내주고 네, 다른 이제 그 지원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더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어제 온라인 오리오도 스리니 선수가 해외 나가고 맞습니다.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네. 그런 선수들한테 좀 이렇게 차등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 안페로 선수가 일단은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일단 그 성남 스피릿 제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e스포츠 월드컵이나 CPT도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보여줬던 경기력 물론 8강 바로 앞에서 미끄러지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의 기회가 더 있으면 안페로 선수는 갈 것 같다. 네. 이 생각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지금 일단 계획은 CEO는 조금 어렵더라도 네. 그 믹스업이나 LCQ는 무조건 가는 형태로 네.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CPT도 참석을 하는 형태로 모든 걸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세네 군데는 더 가는 형태로 그쵸. 오프라인 CPT 네 예, 그렇게 좀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안페로 선수도 저희가 최대한 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응원 안페로에 대한 많은 응원 그럼요 네. 이제 성남 스피릿제로 네. 안페로거든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제 개인 사비 들어갑니다. 네. 많이 들어가나요? 생각보단 많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대로 도와주기. 예. 네. 저 그러면은 안페로 선수한테 네. 얘기 한마디 하고 싶네요. 뭐라고요? 잘해야 된다. 야 사비 들어간다. 야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오늘 중계 보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해설 불러주셔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패치가 되고 많은 게임을 해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제 양이 좀 적어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래도 아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는 경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오늘 네, 좋은 중계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스트리트 파이터 6는 이제 이틀 뒤에 네. 예, 탑 8이 철권이랑 같이 진행이 되는 3일차에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예. 아, 오늘 1일차 여러분들 뭐 긴 시간 동안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정이? 내일은 철권 동일한 시간 네. 오후 7시부터 오전 3시까지 역시나 e스포츠 월드컵에 총 8개의 본선 진출 티켓을 두고 그쵸. 아, 또 겨루게 됩니다. 내일 철권 첫 번째 타임 한 4시간 정도는 또 제가 중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일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네, 네. 한국 선수들 뭐 저희도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계속 응원해 주시면 네.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해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내일 오후 7시 네 태켓, 7시 태켓 에이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